7월 예, 25일 예, 스타타파의 심층 분석 예, 오늘 화요일이죠. 이렇게 오신 분들 여러분들 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여기저기서 지금 뭐 우리 그 민주당 지지자들뿐만 아니라 촛불 전국에서 예, 이명박근혜 정권의 적폐청산을 원했던 많은 국민들이 연일 예, 어떻게 보면 대선 전보다도 문재인 정권이 탄생한 이후에 더욱더 뜨겁게 정치에 관심을 갖는 것 같아요. 제가 요즘 신기한 게 원래 진짜 정권을 이렇게 딱 바뀌고 나면 웬만하면 이렇게 정치에 조금 관심이 멀어지고 어떻게 하나 이렇게 지켜보는 이런 많은 국민들이 많았는데 이 대선 전보다 지금이 더 뜨거운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이번에 추경안에서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사실상 그 민주당 26명이 지금 참여를 못하는 바람에 처음에 그 투표가 진행되지 않았을 때 저는 민주당의 문짝 폭탄 날린 것도 정말 여러분들 정말 훌륭한 민주시민들 같아요. 민주당이라 그래갖고 못한다 그래갖고 봐줄 필요가 없죠. 잘못한 거는 민주당에게도 따가운 회초리를 정말 드는 여러분들이 정말 잘한 것 같아요. 그래갖고 오늘 민주당도 긴장을 했는지 추미애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가 공식적인 사과를 했고 민주당도 국민들이 얼마나 문재인 정권의 성공을 위해서 정말 혼연일체가 되게 해서 민주당뿐만 아니라 야당뿐만 아니라 민주당도 사나운 눈으로 보고 있다라는 것을 늘 생각을 해야지 늘 민주당 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다라고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는 요즘 자유한국당에 제일 고마운 분들이 있어요. 몇 분 고마운 분들을 참고 제 주변에는 고마운 분들이 참 많아요. 그 고마운 분들을 일일이 얘기하면 다 고맙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제가 정치적으로 고마운 사람은 지금 자유한국당의 유석춘 혁신위원장 그리고 홍준표 대표 그 다음에 국민의당의 이현주 의원 참 고마우신 분들이에요. 예, 저는 이런 분들이 정권이 바뀌었다 그래갖고 과거에 자기가 했던 일을 언제 했냐 굉장히 막 진보적인 발상을 하고 개혁을 추구하려고 그러면 이랬다 그러면 제가 좀 잠시 당황했을 것 같은데 저는 이런 홍준표나 예 우리 박거불자님 신현낭이님 구독 고맙습니다. 저는 이런 분들이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이런 분들 때문에 우리가 정권교체 잘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정말 얘네들이 정신 차리고 마치 그 막 서민과 약자를 위하는 그런 정당으로 다시 탈바꿈한다 그러면 더욱더 무서운 우리가 위기감을 느꼈어야 되는데 이런 유석춘이나 홍준표 그리고 국민의당의 이현주 저는 이런 분들이 하는 행동들이 정말 요즘 제 주변에는 고마운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이현주 의원이 결국은 나도 알바하다가 월급 되었지만 신고 안 했다. 이런 걸 뭐라고 하죠? 비용신이라고 하죠. 예, 법 공부 시켜놨더니 월급 되어도 노동청에 신고 안 하는 이런 비용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더 이상, 논평할 가치가 없어서, 얘기 안 하겠습니다. 뭐, 약자들, 신고해봤자 약자들끼리 괴롭히기만 한다. 월급 되어도 고발 안 하는 게 공동체 의식 필요하다. 예, 무슨 사법 시험을 뭐 당나라에서 공부를 했는지 예, 노동자의 권리와 어떤 그런 것들을 포기한 바로는 저분은 법조인인가 맞나 싶을 정도에 오히려 여러분들 법조인 출신들은 저는 노동자들이 억울한 사정 그리고 알바비 떼고 이런 것들을 받아줘야 될 그런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이 오히려 자기는 신고 안 했다라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법 공부를 어디서 했는지 정말 저는 이런 이현주 의원의 어떤 이런 발언을 보면요 그냥 삐뚤어진 인식의 차이로 봐요. 그러니까 우리 오래된 영원님 구독 고맙습니다. 예, 참 이현주 의원은 그 사실 이런 삐뚤어진 그 인식, 노동에 대한 인식들이 적나라하게 그녀의 어떤 말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드러난다고 생각해서 안타깝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현주 이런 의원들이 만약에 민주당에 남아 있었다 그러면 문재인 정부에게 얼마나 부담이 됐을까라는 생각을 하면 참 고마운 분 중에 한 분이에요. 이분이 나가서 만약에 민주당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면 얼마나 민주당이 비판을 받고 그랬겠어요. 그렇죠?
참 고마운 분 같아요. 이현주 의원. 예. 예, 법무부 장관, 예, 오늘 여러분들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으로 여태까지 어떻게 보면 불편한 동거였죠. 뭐, 박근혜 정부에서 있었던 뭐, 한민구나 이런 사람들도 뭐, 막 섞여갖고 국무회의를 진행했는데, 오늘 사실 문재인 정부에서 첫 국무회의를 주도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사람들로만 이렇게 모여서 국무회의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에서 가장 그 핵심적인 게 검찰 개혁도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법무부 장관이 또 검찰을 지휘하잖아요. 그러면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 장관이 탈검찰화를 이루지 못한다 그러면 사실상 검찰 개혁도 쉬운 게 아니겠죠. 법무부가 검찰을 지휘하는데, 법무부를 검찰이 장악하고 있다는 게 사실 우리나라의 검찰이 개혁의 가장 그 큰 걸림돌이었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도 비검찰 출신의 박상기 후보장과 박상기 법무장관 이름 뭐였죠? 법무장관 이름 뭐예요? 박상 뭐죠? 나 이름이 까먹었다야. 갑자기 박상기 맞아요? 박상기 맞아요? 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결국은 여러분들, 자기만 비검찰 출신의 법무부 장관을 하는 게 아니라, 고위직, 한마디로 법무부의 고위직에도 비검사 출신들을 임용을 하겠다라는 것들은, 한마디로 뭐죠? 한마디로 검찰이 가장 개혁이 안 되는 것은, 검찰을 지휘할 수 있는 법무부 자체가 검찰이 잡고 있었기 때문이거든. 결국은 이제 법무부를 탈검찰화 시켜야만, 검찰 개혁의 가장, 그러니까 순서를 아는 거지. 어떻게 해야지, 검찰을 개혁할 수 있고 법무부를 제대로 개혁할 수 있는지 순서를 잘 아는 그 정부 같아요. 지금 딱 보니까. 그러니까 조국 민정수석이나 현재 청와대에서 주도적으로 법무부와 검찰 개혁을 나서고 있는 것은 그만큼 의지가 강하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오늘 연일 박근혜 씨의 재판을 이제 생중계를 통해서 볼 수 있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재용 삼성전자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은 8월 중순 정도에 재판이 벌어질 것 같고, 우리 박근혜 씨 같은 경우에는 10월 중순 우리가 TV를 통해서 어떤 그 재판을 통해서 볼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야당이라고 좀 하긴 부끄럽지만 그 극우로 치닫고 있는 자유당 입장에서는 뭐 여론 재판이 될 수 있다라는 이런 우려를 표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건 당연히 국민들의 촛불에 의해서 박근혜는 지금 구속돼 있고 이재용이도 현재 구속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당연히 이건 알 권리 차원의 어떤 더욱더 근접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법원에서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국민들이 그 추운 겨울에 1500만 명 그리고 17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어떤 박근혜 구속을 탄핵하는 과정을 지켜봤고, 박근혜가 법의 심판을 어떻게 받는지, 이거는 역사적으로 남을 만한 심판이기 때문에 TV 생중계한다는 것은 국민들의 알 권리 충족에 의해서도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홍준표 씨께서 박근혜 재판 생중계는 시체의 칼질하는 것이라고 인민재판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이렇게 박근혜 재판 생중계를 두고 구구적인 성향의 어떤 그 야당 의원들이나 대표가 이런 얘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주고 싶어요. 니네가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에게 어떻게 했는지, 그거는 부관참시가 아니고 무엇이었는지, 니들의 정권은 아직도 박근혜 정권에서의 전 정권은 이명박 정권이 아니었고, 박근혜 정권에서의 전 정권은 아직도 노무현 정권이었고, 니들은 지난 노무현 대통령 서거 이후에 노무현 대통령을 얼마나 부관참시했는지 먼저 반성을 해라고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네, 오늘 송영길 의원과 손혜원 의원이 우리 위안부 할머니 빈소에서
어떤 기념사진을 찍은 것을, 예, 이런 것은 비판받아야 되죠. 엄지척 촬영을 해서 논란인데, 장례식장에서 웃으면서 기념사진 찍고 이런 모습들은 뭐 이유 불문하고, 네, 고개를 숙일 때는 확실하게 숙이고, 잘못한 거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가장 다른 점은 잘못한 거에 대해서 사과할 줄 아는 게 저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고, 적어도 많은 국민들이 그걸 원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에 대해서 변명하지 말고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죠. 남의 빈소가 갖고 웃으면서 엄지척하는 것은 좀 생각이 없는 행동이 아니었나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장제원 의원이 유석춘 혁신위원장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새누리가 박근혜 탄핵 막았다면 버틸 수 있었겠나. 이번에 강제 당론은 폐지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장제원 의원한테 이런 얘기를 좀 해주고 싶어요. 새누리당에서 박근혜 탄핵을 주도를 하고, 그 다음에 바른정당에 탈당하는 것까지는 저는 장제원 의원의 어떤 뭐 본심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이후에 장제원 의원의 어떤 다시 자유한국당에 복당을 하고 그런 행동들은 미안하지만 장제원 의원은 정치 생명이 끝났다라고 얘기해 주고 싶습니다. 예, 연일 추경이 통과되고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한 다음에 어떤 그 증세 없는 복지냐는 비판에 대해서 사실 여러분들이 이런 증세 논란은 추미애 당대표가 이거는 부자 증세를 해야만 한다라고 강하게 어필을 했고, 그거를 청와대에서 받아들이는 추미애 당대표가 증세를 꺼냈고, 여러분들 제가 늘 얘기했죠. 문재인 정부에서 먼저 증세를 꺼냈다 그러면 여론이나 자유한국당에게 빌미를 줄 수 있는데, 요즘 참 문재인 정부의 어떤 가장 수호천사가 추미애 대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문재인을 지지한대요. 그러면서 제 방송을 보고 어떤 댓글을 봤더니 저보러 방장님은 추미애 지지자지만 저는 문재인 지지자입니다. 그러길래 이건 또 무슨 소리지? 제가 요번에 어떤 추미애의 어떤 그 머리 자르기 발언에 대해서 결국 어떤 사람이 내가 추미애가 잘못한 거 없다라고 하면서 역설을 좀 해줬잖아. 추미애는 전혀 잘못한 게 없다라고 역설을 좀 해줬더니, 방장님은 추미애 지지자지만 저는 문재인 지지자로서 추미애의 한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고 제가 답글을 써줬어요. 아, 죄송합니다. 신배시군요. 제가 못 알아봤습니다. 알고 봤더니 신배더라고. 제가 모르고, 문재인 지지자인지, 자기는 그래갖고 내가 답글에 저는 안철수 지지자인가요? 그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문무일 검찰총장의, 인사청문회를 보면서 굉장히 실망 많이 했죠. 저런 사람이 어떻게 검찰을 개혁을 하고 적폐청산을 나설 수 있을 것인가. 심지어 우병우 사단도 모른다고,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우병우 사단을, 검찰총장 예정자가 우병우 사단을 모른다는 말을 들으면서 참 기가 찼죠. 예, 저도 저런 사람이 어떻게 검찰총장이 내정됐나라는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에게는 검찰총장, 검찰개혁, 그리고 여러분들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오늘 방송을 통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예, 오늘 이용수 할머니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화해치유재단, 어떻게 보면 일본에 10억엔을 돈을 받아갖고, 정말로 이건 일본에게 받은 10억엔은 저는 치욕의 돈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도 이거는 돌려줘야 된다라는 발언을 한 적도 있고, 그래서 저는 오늘 이용수 할머니가 민주당의 화해치유재단 왜 안 없애느냐, 왜 안 없애냐, 저는 빨리 좀 해결을 해달라, 이런 말들은 정말 저도 문재인 정부에서 딴 건 몰라도 박근혜 정부에서 가장, 물론 지금 이제 두 달 돼갖고 여러 대한민국의
사실 여러분들 문재인 정부가 힘든 게 뭐냐면요. 지난 정부와의 단절이 아니라 이명박근혜 정부의 10년을 한마디로 우리말로 이년박근혜 10년 조질라 그러니까. 응? 야, 씨발 얼마나 광범위해. 이명박이는 희대의 사기꾼이야. 박근혜 희대의 똘박이야. 어? 이명박 정부에서는 이명박 몸통만 잡으면 되겠지만 박근혜는 사실상 그 밑에 새끼들이 얼마나 해먹었어. 같이. 어? 박근혜는 지 애비 응? 국정을 거의 신격화 만들라고 국정교과서 만들고 탄생 100주년 준비하고 있을 때그 밑에서는 어? 최순실이랑 얼마나 다 국정을 농단했어. 아무튼 문재인 정부는 과거사가 사실 이명박근혜 정부 10년을 정리를 하려고 하니까 이게 엄청난 그 적폐 세력들과 맞닥뜨리고 싸울 수밖에 없어요. 네, 여러분들 오늘 준비한 거는 단신이었습니다. 지금 뭐죠? 1번 뭐죠? 추경 통과와 증세, 문재인 정부는 성공할까라는 주제로 오늘 제가 준비했습니다. 네, 여러분들 추천해주신 분들 고맙고요. 네, 단신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번 추경 통과와 증세, 문재인 정부는 성공할까? 진짜 문자 폭탄에 요번에 추경을 하면서 우리 천사의 노래님 구독 감사드립니다. 예, 문자 폭탄에 놀랐죠, 민주당. 그래서 맨날 문자 폭탄이라는 게뭐 자유당이나 국민의당한테만 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건 이번 추경 과정을 보면서 외유 갔던, 26명이 사실상 그 본회의에 출석을 안 했는데, 24명은 해외에 있었고, 나머지 두 명은 있었는데, 그럼 해외에 있던 사람들을 보니까 공무상 일본에 머물던 김혜영, 노웅래, 오영훈, 유승희 의원이 당의 긴급 호출에 따라서 전날 밤 일본에서 바로 돌아와 갖고 투표에 참석을 했고, 수주 전부터 금태섭, 정충수 의원은 미국 출장,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안민석 의원은 최순실 해외 은닉 재산 추적을 위해서 독일 출장, 이런 안민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가도 아무 소리 안 하죠? 예, 안민석 의원 독일 가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말안할것 같아요. 제가 보서, 예, 제가 봐도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그러면 하나 좀 알려드리고 싶은 게, 국회의원들이 해외 출장을 갈때 당과 국회에 보고하게 돼 있어요. 당과 국회에 보고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분들이 뭐 불법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다 당행에다가 보고를 하고 다간 것은 여러분들 좀 알았으면 좋겠다. 당 지도부의 승인이 있어야만 간다.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좀 얘기해주고, 그러나 어떤 문재인 정부가 거의 45일 만에 추경안에 저렇게 승부를 걸었을 때, 그리고 이번에 토요일 날, 그리고 언론에서 8월로 추경 심사안이 넘어갔다 이런 소리가 좀 많았거든. 그리고 본회의가 토요일 날 열리는 거는 거의 없었거든. 본회의가 8월 달에, 본회의가 주말에 열리는 날은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 본회의가 주말에 열리는 일은 거의 없었는데, 여러분들이 좀, 의원들도 좀 당황하긴 했을 거야, 내가 볼 때는. 우원식 욕할 시간에 자유한국당 욕합시다, 우리 방에서는. 내부에 총질하지 마요. 알겠죠? 적어도 우리 방송은 내부에 총질하는 방송이 아니라, 내부의 총질을 김종인 외에는 저는 까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좀 마음에 안 들더라도 내부의 총질하는 채팅들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싸울 상대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그리고 국민의당의 저 개혁과 새로운 대한민국을 막는 저들과 싸워야 되지. 우리 방송에서 민주당 의원들 뭐 민평년이라고 욕먹고 그런 거는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제 방송의 의도를 여러분들이 좀 알려드릴게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추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들에게 우리만큼은 그러지 말자고. 지금은 우리가 우원식이 마음에 안 든다라고 우원식 욕해봐야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게 하나라도 있어요. 없잖아요. 그쵸? 민주당 지지자들도 우원식을 버렸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그거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그 생각을 해보면 추경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속도전이에요, 속도전.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암 환자에게 처방, 암 환자나 어떤 급히 생명을 다투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의사의 판단에 의해서 어디 부분을 수술할 것인가, 아니면 그 주사를 어떻게 놔올 것인가, 그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럼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헬조선의 소리를 듣고 있고 가장 지금 위기는 뭐야? 추경은 통과됐지만, 그러면 추경이 통과됐다는 것은 정부의 이제 예산이 손에 쥐어졌다는 것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추경은 신속하게, 속도감 있게 진행하라는 소리는 뭐냐? 나중에 추경을 하고 나서 국민들에게 와닿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많은 국민들은 추경은 한댔는데 효과가 없다라고 하면서 문재인 정부에게 추경에 대한 오히려 반감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뭐냐? 문재인 대통령은 이거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추경이 국회를 통과했으면 그 돈을 잽싸게 정말로 필요한 곳에 딱딱딱딱딱딱 집행이 돼야지. 여태까지 이명박근혜 정부에서 추경 같은 것은 국민을 위한 추경이 아니라 사실상 경제 지표를 위한 추경이었거든. 경제 지표가 굉장히 낮을 때 경제 성장률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뭐 건설 경기가 경제 성장률 높이는 데 가장 좋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박근혜 정부에서 공적 자금이나 국민의 세금을 주로 쓴게뭐 대우조선해양 살린다든가 대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쓰는 돈들을 마구마구 지네 마음대로 썼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보면 일자리 창출, 공무원 증액, 어떻게 보면 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이라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조직이죠. 어떻게 보면 이 추경은 속도전이에요. 진짜로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증원돼갖고 실업자들이 많이 줄어들고 이들이 경제활동을 해갖고 다시 수입이 생기고 그 수입 갖고 작은 돈이지만 소비를 하고 그 소비가 또 사회에 예, 어떤 경제적 순환 구조로 돌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 역할이 뭐야? 돈만 싸놓고 풀지 않으면 뭐해? 응? 사람들이 생각할 때, 추경은 통과됐는데 나한테 와닿는 게 아무것도 없으면 어떡해? 적어도 일자리 여기저기서 백수였던 내그 친구의 아들들, 어떤 그 젊은 사람들이 빨리빨리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해갖고 많이 증원되고 이런 모습들이 주변에서 요번에 공무원 됐어. 이런 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는 아 문재인 정부 이번에 추경 잘했다 그게 여러분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결국 추경은 통과됐지만 우리나라 여러분들 늘 공무원들이 하는 게 굉장히 서류를 중시하고 뭐 하나 통과되려면 굉장히 오래 걸리고 이런 것들을 하지만 속도전 있게 추진해라 라고 얘기한 거고요. 저는 이제 조중동이 일제히, 그쵸? 조중동이 일제히 문재인 대통령의 추경에 대해서 굉장히 딴지를 걸고 나오고 이제 비판을 하기 시작했어요. 노무현 대통령 때 추경 지금 돌아서 생각하면 1%를 위한 추경이었거든요. 종부세.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제가 늘 얘기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종합부동산세를 올릴 때 조중동이 일제히 세금 폭탄이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래갖고 사실 참여정부에서 그 이후로 지지율이 막 폭락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일용직 노동자들이나 우리 서민들이랑은 전혀 관계없는 종부세 그 어떤 그 세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에 의해서 사실 그 참여정부는 증세를 방해를 받았었죠. 근데 지금 여러분들 문재인 대통령은 요즘 내가 뭐 이제 조중동에서 세금 폭탄이라고 하는데 2천억 이상, 2천억 이상의 사업체를 갖고 있는 사업체, 그다음에 연소득 5억 원. 그거 봤더니 여러분들 기가 막히더라고. 우리나라 뭐 소규모 대규모 기업들, 그 사업자 등록돼 있는 사람들을 전부 통틀어서 봤을 때. 매출이 2천억이 넘는 규모가 0.06군가 그래요. 0.06군가 퍼센테이지로. 총 116개의 사업체가 총 116개의 대기업과 중견기업들이 해당되는 거고, 여러분들 연소득 5억 원 이상 버는 사람들은 사실 우리나라 국민의 1%, 1%, 그,에 해당되나? 그래서, 지금
옛날같이 참여정부 때는 노골적으로 조중동이 참여정부를 죽이기 나섰는데 지금 많은 국민들이 이제 조중동의 약발이 먹히지 않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있죠. 지금 증세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10명 중에 9명이 부자 증세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저는 문재인 정부의 이 증세 정책은 성공할 거라고 봐요. 이유는 지금 세금 폭탄이라고 얘네가 떠들지만 여론 조사를 해보면 증세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10명 중에 9명 이 정도로 나오는 거 보면 정말 옛날같이 참여정부 때에 했던 그 조중동의 증세. 여러분들 알다시피 조중동이나 한나라나 지금 자유당 얘네들은 증세에 대해서 반대를 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자유한국당 자체가 그들의 표밭이잖아. 한마디로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대한민국 1% 그런 애들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여태까지 그 권력을 그들과 나눴던 어떻게 보면 정경유착의 대표적인 정당인데 얘네들이 어떻게 보면 대기업들의 증세 그리고 부자들의 증세를 막지 못하면 이런 부자들이 굳이 자유한국당을 지지할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아무리 부자 증세 해도 이게 먹히지가 않는 이유가 다 그런 거에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역대 정부에서 여러분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실 증세가 논란이 됐던 적이 많지요. 대표적인 게 박근혜 정부에서는 담배값 인상.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박근혜 정부에서 담배값 인상했다가 어르신들마저도 박근혜 정부에게 등 돌리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죠. 2014년 박근혜 정부의 담배값 인상이 상당한 박근혜 정부에서 역풍을 맞았던 일들은 맞죠. 그때 더불어민주당의 워딩이 뭐였냐면 서민 증세 부자 감세라고 하면서 대응을 잘했었어요. 서민은 간접세를 통해서 증세를 하고 있고 부자들은 기업과 대기업에게는 여러 가지 혜택을 주면서 굉장히 부자들은 감세를 시켜주면서 그걸로 낙수효과나 볼라는 이런 아주 얼빠진 정부라고 늘 여기 얘기를 했었죠.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담배값을 증세를 해갖고 연 12조 원 이상의 초과 증세가 들어오고 있어요. 담배값 인하 얘기도 좀 해줄게요 이따가. 연 12조 원의 세수가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담배값을 인상함으로써 지금 오고 있는데 그러면 박근혜 정부 전에 참여정부에서는 상위 1%의 세금 증세를 내걸고 그때가 여러분들 종합부동산세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종부세 그쵸? 그때 조중동이 일제히 세금폭탄이라 그러면서 노무현 정부를 일제히 비난하고 그 프레임이 먹혀갖고 결국 노무현 정부에서 2006년에 지방선거에서 대패를 해요. 지방선거에서 대패를 했었어.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종부세, 종합부동산세 우리나라 1%에 해당되거든. 근데 마치 서민들이 내 세금이 올라가는 줄 알고 왜 그러냐면 누구나 세금이 올라가면 그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조세저항이 있거든. 국민들 기본적으로. 왜 그러냐면 조세저항이라는 거에 왜 국민들이 특히 우리나라에서 조세저항이 왜 있냐면 적어도 우리나라의 국민들은 세금을 올바로 국민들을 위해서 쓴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세금은, 우리가 옛날에도 뭐 공무원들, 뭐 이런 놈들 다 도둑놈이라 그랬잖아. 공무원들도 도둑놈, 뭐 장관, 차관, 뭐 그게 다 도둑놈이라고. 다 존경받지 못하는 공무직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굉장히 불신하는, 한마디로 나라의 녹을 먹고 사는 사람들에 대한 전통적으로 우리나라가 불신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증세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자동적인 좀 저항의식이 있었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때도 조중동이 일제히 노무현 정부 때 1%의 종합부동산세를 올린다 그랬을 때 엄청난 세금 폭탄 이래갖고 자기와 전혀 오히려 그 돈을 많이 걷었으면 서민들에게 오히려 돌아갈 수 있는 돈들이 많았는데 자기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재원이 확보되는 거였음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부의 비판에 합세를 해갖고 2006년 지방선거에서 노무현 대통령 참여정부가 대패를 해요 그 당시에. 열린우리당이. 근데 요번에 문재인 정부는 워딩부터 차별화를 뒀어요. 뭐냐 슈퍼리치
예, 여러분들 알다시피 진짜 아주 부자들 슈퍼리치 증세로 불리는 연 소득 2천억 원을 넘는 초대기업과 116개 정도가 해당되고요. 0.019%, 제가 아까 0.069라고 그랬는데 0.019%에 해당하는 기업들이고, 소득 5억 원을 넘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소득 5억 원이 넘는 노동자들은 몇 명이나 될것 같아요? 우리 방송에는 없을 것 같아요, 솔직히. 우리 못고치님 감사, 우리 방송 시청자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연소득 5억 원 넘는 분들은, 우리 방송 시청자들 무시하는 게 아니라, 연소득 5억 벌라, 여러분들. 최소 한 달에 5천만 원 이상 받아야 돼요. 우리 구근이 고맙고요. 0.08%. 지속료 전 조금 넘어요. 야, 연소득 5억 넘는 사람이 구독도 안 해? 응? 그래서 0.08%에 불과해요. 결국은 과거의 부자 증세라고 하면서 참여정부를 그러니까 아주 그냥 부자도 아닌 정말 슈퍼리치만을 위한 증세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워딩 싸움에서 여러분들 먹히고 있다라고 얘기해주고 싶고,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증세 같은 게 지금 과거 참여정부나 그럴 때에 비해서 저는 여론이 불리하지가 않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자유한국당은 지금 오늘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정치적 고립을 스스로가 선택을 하고 있고, 바른정당이나 국민의당도 부자 증세에 대해서는 사실 대선 기관에서 공약으로도 얘기하고, 두 정당이 얘기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지금은 반대하고 있을지언정 문재인 정부의 증세에 대해서 사실상 반대할 명분이 없다라고 해서, 여론도 문재인 정부에게 유리하고, 여러분들 알다시피 부자 증세 해야 된다는 여론이 뭐 10명 중에 9명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지금 여당에게 여론도 유리하고 있고, 찬반이나 고소득자와 대기업 증세는 찬성률이 굉장히 높아요. 특히 고소득자와 대기업이라는 이런 딱, 대기업, 그 다음에 고소득자 이렇게 딱 놓고 증세를 해야 된다라는 거에서 찬반을 물어보면 거의 10명 중에 9명이 지금 이런 찬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어떤 이런 증세에 대해서, 그러면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요. 부자 증세 카드를 드디어 이제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꺼내 들었는데, 이것도 여러분들 알다시피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쵸?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응? 정기 후원 방법은 지금 위에 여러분들, 시사타파 TV, 소중한 시청료로, 월 납부해 주시는 부분도 있고, 아프리카 TV를 통해서 구독을 해 주셔갖고 해 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결국, 그러면 이것도 여러분들 알다시피, 문재인 정부에서 증세를 하려면 국회를 통과해야 되겠죠. 지금 추경 통과될 때 엄청난 진통을 겪은 것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직접 봤잖아요.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문재인 정부가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178조 원이라는 돈이 필요하대요. 178조 원이라는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증세가 불가피할 수밖에 없는데,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이미 지난 대선 과정에서 증세를 논했기 때문에, 저는 이건 처음에는 또 야당이 또 정부 여당을 길들이기 위해서 반대를 하겠지만, 결국 국민적 여론이 나쁘지 않고 자기네도 대선에서 증세의 필요성을 얘기했기 때문에 국회 통과는 저는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그러냐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역시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을 검토해야 된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정의당까지 가세를 해갖고, 법인세 인상과 소득세 인상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저는 조금 어떤 자유당이 깽판을 쳐도 문재인 정부의 증세는 문제 없이 통과될 거라고 여러분들에게 생각합니다. 더 웃긴 게 뭐냐?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도 부자 증세는 찬성한다가 70%야. 이게 너무 웃기지 않아요?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도 부자 증세는 찬성한다가 70%가 나와. 어,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이게 너무 문재인 정부가 이게 워딩 싸움에서 이 이슈를 잘 던지는 게 2천억 대기업 그리고 5억 이렇게 딱 해놓으니까 야 요즘 씨 누가 5억을 버냐 우리 주변에. 그러니까 아주 일개 대기업의 임원들 아니면 외국인 기업에 잘 나가는 뭐 임원들 외에는 아무리 삼성 현대의 부장을 달고 있어도 5억을 누가 받아. 그러니까 국민 5천만 명 중에서 거의 해당 사항이 없는 사람들이야. 어? 그리고 설사 부자들의 저항이 생긴다 그래도 문재인 정부에게는 전혀 불리할 게 없죠. 그 저항을 오히려 적폐로 취급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도 부자 증세에서는 70%나 지금 찬성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들을 좀 해주고 싶고, 그 다음에, 그럼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그럼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싶어 하는 소득주도의 경제성장의 패러다임은 무엇인가? 여러분들에게 늘 얘기하지만, 지금 문재인 정부가 지금 소득주도의 경제성장 대통령 후보 공약에 있는 것은 경제학자 케인즈가 얘기했던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임금 상승에 의해서 사회가 선순환 구조로 돌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노동의 실질임금 증대가 경제의 촉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라는 거고, 첫째가 노동의 실질임금의 증대는 한마디로 노동자들의 임금이 늘어나면 늘을수록 총 수요가 증대되고 한마디로 투자와 고용을 늘리는 경제적 효과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얘기하면 임금의 상승이 일어나면 다양한 노동의 생산성이 증가시킨다. 노동 생산성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100만 원 줄 때 한 사람을 일을 시켜봤어. 100만 원 줄 때 이 사람한테 일을 시켜봤더니 내가 만약에 기업 저기 오너야. 오너인데 얘를 100만 원 주고 일을 한번 시켜봤어. 근데 생산성이 하루에 뭐 100개밖에 못 만들어. 하루에. 근데 얘를 200만 원을 줘봤어. 200만 원을 줬더니 어떤 효과가 일어나냐? 얘가 100개 만든 것을 150개, 200개를 만드는 거야. 그러면서 더욱더 중요한 건 뭐냐? 이 기업적 입장에서는 노동의 임금이 올라가니까 부담스럽잖아. 임금 상승이 부담스러워서 기계의 설비를 대폭 교체하는 일들이 많아. 한마디로 설비 투자가 늘어나는 거야. 이해가 가요, 여러분들? 어렵지 않죠? 한마디로 노동의 임금이 한마디로 10명에서 일하던 라인을 한 5명으로 바꾸고 나머지 5개는 자동화로 만드는 거야. 그래서 설비 투자가 이루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기업가들은 오히려 임금 상승이나 설비 투자를 멀리 장기적으로 보면 설비 투자를 많이 하게 되고, 한마디로 노동을 대처하는 설비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효과도 벌어지고, 한마디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임금이 올라가면 사람들, 여러분들 이직을 생각하는 사람들 많지. 야, 이 회사를 진짜 다녀야 되나? 뭐 미래가 보이지도 않고 전망도 좋지 않고 그렇다고 월급을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 억지로 나와서 일하는 사람이랑 임금을 만족스럽게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랑 얼마나 노동에 있어서 생산성이 얼마나 차이가 나겠어. 그래서 근로의욕을 높여, 한마디로 노동을 열심히 하는데 임금이 낮으면 어때? 늘 노사관계가 불편하겠지. 임금 올려달라고 싸워야 되고 늘 불편하잖아. 근데 적정한 임금 상승률은 노사관계도 굉장히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고, 결국은 어떻게 노동 생산성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죠. 한마디로 문재인 딱 비교해 주면요, 박근혜 정부는 이윤 주도 성장을 고집했어요. 그 이윤 주도 성장론이라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기업의 낙수 효과예요. 한마디로 기업에게 세금을 줄여주고 대기업에게 세금을 절약하게 해주면 그 돈으로 고용도 늘리고
고용도 늘리고 그 또 법인세를 깎아주고 정부에서 보조를 해주면 그리고 노동도 유연화. 박근혜 정부에서 노동유연화라고 하면서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만들고 마음만 먹으면 자를 수 있는 노동유연화 정책을 써갖고 한마디로 기업의 이익을 최대한으로 해주면 그 돈으로 뭐 하겠냐라고 하면서 이 고용도 늘려줄 것이고 한마디로 설비도 투자하고 이것도 이것저것 또 해줄 거라고 막연한 기대를 했던 게 박근혜 정부의 이윤 추구 성장론이에요. 근데 우리가 눈으로 봤잖아요. 법인세를 감소해주고 대기업에 여러 가지 보조금을 지급해주고 노동도 유연성을 해주기 위해서 정부의 규제 완화를 해봤지만 결과적으로 대기업은 그 돈을 어떤 그 노동 인구 그러니까 한마디로 더 고용을 많이 뽑은 것도 아니고 오히려 사내 유보금이 700조가 넘는 돈을 기업이 싸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봤잖아요. 한마디로 박근혜 정부는 이윤 추구, 기업이 이윤이 나고 그래야만 고용이 촉진되고 그 돈이 결국은 기업에서 낙수 효과로 국민들에게 떨어질 때 국민들이 어느 정도 먹고 살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막연한 기업 의지 정책이었죠. 한마디로 그게 이윤을 기업의 이윤 극대화 정책을 정부 주도를 해줬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재용의 뭐 삼성 뭐 승계구도 그런 것까지 박근혜 정부가 관여를 했었고 그거에 반대로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는 딱 선을 걷죠. 기업에게는 증세, 서민에게는 사실상 일자리 창출이라는 카드를 들고 나온 게 한마디로 임금 최저임금이 그래서 7,350원인데도 저 개난리를 치는 거예요. 한마디로 노동자와 서민이 결국은 실질적으로 버는 돈이 있어야지 가처분 소득 즉 쓸 돈이 있어야지 시장에다가 한마디로 외식도 한번 하고 애들 옷이라도 사지 노동자들의 임금 자체가 낮은데 어떻게 경제가 돌아가냐는 것이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실질적인 소득 주도형 성장을 펼치는 것은 바로 일자리 창출 아니 일을 해서 소득이 있어야지 뭐 쓸 돈이 있지.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문재인 정부의 어떤 이 소득 주도 성장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여러분들 요즘 정당 지지율을 좀 가끔 보는데요. 저는 이거 조금 이따 얘기하고 저는 문재인 대통령 요즘 정치하는 거 보면 한때는 문재인과 친노를 원망한 적도 있어요. 저는 왜 원망했냐면 한때 제가 정치를 이렇게 바라볼 때 저런 물렁물렁한 친노들이 노무현을 죽였다라는 생각도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저렇게 물러 터졌으니까 권력을 잡고 있을 때도 저런 적폐 세력들을 처단도 못하고 어설프게 건드리기만 했었고 결국 친노라는 사람들이 자기네들을 잘난 맛에 결국은 노무현 대통령이라는 대통령을 잃어버렸다. 이런 정말 물렁물렁한 사람들인 줄 알았어요. 근데 요즘 내 생각이 잘못됐구나라는 것들을 참 많이 느껴요. 과거에 제가 노무현 대통령을 너무너무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모셨던 주군 하나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무슨 정치를 하냐고 저는 정말 그 마음속에 원망도 했었어요. 그랬는데 요즘 제가 잘못 생각을 하고 있다고 느끼는 게 뭐냐면 나는 그 사람들이 물렁물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은 피를 토하면서 그것을 한으로 기억하고 있었더라고. 지금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 요즘 정치하는 거 보면 내가 봐도 무서워요. 난 진짜 무서워요. 문재인 대통령 요즘 정치하는 거 보면 어쩔 때 무섭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노무현 대통령 그냥 떠나보낼 때 물렁한 사람들이라는데 진짜 피눈물을 흘리면서도 그 참았던 그 무서움이 지금 보이는 거야. 그래서 진짜 이 90일도 지나지 않은 정권에서 여기저기서 벌어지고 있는 이명박근혜 정권의 적폐들을 청산하는 거 보면서 요즘 내가 왜 뭐가 진짜 무섭냐면 노무현 대통령이 언론을 개혁하고 검찰을 개혁하려고 할 때 저항이 눈에 띄게 보였죠. 여러분들 기억나요? 엄청난 저항이 눈에 보였어. 검찰들은 평검사가 대통령과 맞짱 뜨려고 했고 여러 가지 엄청난 사회 곳곳에서 저항이 우리가 야 과연 저걸 이겨낼 수 있을까? 엄청난 저항을 우리가 봤는데
요즘은 저항조차도 못해. 요즘 여러분들 진짜 난 무서운 게 여러분들 조중동이 어디 저항해요? 지네 아무리 씹으려봐야 먹히지도 않아. 대기업이 뭐 저항해요? 나는 요즘 깜짝 놀라는 게 저항도 제대로 못하게 만들면서 제대로 적폐청산을 지금 확실히 물론 여론이 유리한 것도 있고 각가지 환경이 지난 노무현 대통령 때와는 다른 게 많죠. 근데 제가 가장 문재인 정권에게 박수를 쳐주고 싶은 게 뭐냐면 이슈 선점을 잘해요. 제가 기자로서 보는 게 문재인 정권이 노무현 정권과 굉장히 다른 게 노무현 정권은 어떤 이슈를 던지면 저들의 반격을 받고 그거에 해명하기 급급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뭐 부자 증세다. 종부세를 만약에 만든다. 종합부동산세를 만든다 그러면 세금 폭탄이다 라고 했을 때 이건 세금 폭탄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서로 언론과 치고받는 모습을 나는 봤는데 이건 문재인 정부가 정말 잘하는 게 뭐냐면 워딩에 있어서 한마디로 이슈 선점을 기가 막히게 해요. 기가 막히게 해요. 한마디로 모든 싸움이 그렇듯이 여러분들 선빵 날리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안 그래? 애들 싸움에서 특히 선빵 날렸다가 코피 흘리면 애들은 무조건 코피 흘리면 얘가 지는 거거든. 근데 요즘 제가 이 적폐 세력과 문재인 정부가 싸우는 걸 보면 이슈를 먼저 누가 선점하는 게 정말 큰 싸움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연속적으로 성공을 날리면 얘네들은 말도 안 되는 어거지로 반대만 하다가 그냥 도중에 찬성을 해주고, 문재인 정부가 타격을 입는 게 아무것도 없고, 설사 문재인 정부가 조금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어떤 이슈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당과 청와대가 너무 조합이 잘 되는 거야. 사실 이번 그 추경이나 아니면 문재인 정부가 그 베를린 가갖고 그 신베를린 선언 안보와 외교를 할 때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의 첫 시험대였잖아. 트럼프를 만나고 독일 G20 정상회담을 가서 외교의 첫 시험대였거든. 그때 기가 막힌 게 당과 청와대가 역할을 추미애가 문준영 증거 조작 사건 제대로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한마디로 추미애가 욕받이 다 했잖아. 생각해봐. 이게 결과는 추미애 그렇게 욕하던 인간들 잘 생각해봐. 문재인 지지율 유지하는 게 있어서 굉장한 추미애가 욕은 다 먹고. 원래 여러분들 추미애 대표가 그 파파이스에서 나와서 얘기했듯이 자기 정치를 하려 그러면 여러분들 저렇게 이슈의 중심이 있거나 남들에게 욕먹는 정치 안 해요. 잘 생각해봐요. 진짜 자기 정치하는 사람들이 누군 줄 알아요? 제가 제일 별로라고 생각하는 우윤근. 이거는 야당도 여당도 아닌 사람들은 자기 정치하는 거예요. 안에서는 말로는 존나 센 얘기하고 밖에 나가면 새누리당이랑 또 손잡고 술 먹고 이런 사람들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들 자기 정치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진짜 추미애가 자기 정치를 했다고 자꾸 조중동에서 깔라 그러죠? 진짜 자기 정치를 하려고 그러면 스스로 뭐하러 욕을 먹겠어. 안 그래? 자기 정치라는 것은 좋은 이미지만 펼쳐주고 야당과도 협력하는 정치 이렇게 하면 자기 정치야. 근데 오히려 야당 지지자들한테도 욕먹을 각오를 하고 저 적폐 세력들에게 욕먹을 각오하면서 모든 이슈를 추미애가 다 빨아들여갖고 결국 어때?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회담, G20 정상회담, G20 정상회담이나 트럼프 한미회담이 한마디로 정확히 100% 만족스러운 건 아니에요. 그쵸? 그런데도 그 언론에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흠달만한 기사를 생산할 시간조차 주지 않았어요. 오로지 추미애 죽이기에 그냥 열을 가했어요. 그래서 결국 문재인 대통령은 어떻게 보면 외교 시험대에서 단 하나의 상처를 입지도 않고 진짜 결과론적으로 봐봐. 왜 추미애를 지켜야 된다라고 내가 그렇게 떠들었냐? 결과론적으로 보면 문재인 대통령은 단 하나의 상처도 입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 욕을 추미애가 다 먹었어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오히려 해외 순방 갔다 와서 야당 정치인들 청와대에 불러갖고 보고하는 형식으로 했어요. 소통 잘하는 정치인의 이미지를 오히려 부각시켜줬어요. 그렇잖아.
결국 결과론적으로 어때? 추미애 강단이 당 대표로서 강단이 있는 모습이 결국은 문재인 정부가 딜레마에 빠질 뻔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임명도 사실상 원하는 대로 됐고. 자, 지나고 나서 생각해봐. 자꾸 어떤 진짜 신배들이 뭐라고 추미애를 욕하냐면, 추미애 때문에 국민의당이 추경에 합류를 하려다가 국민의당이 추경을 안 했다라고 얘기를 해. 그게 맞는 소린가요? 그 당시에 추미애가 입 다물고 있었으면 국민의당이 추경 합의합시다라고 들어와면 그게 추경이 통과가 됐을까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면 추경만 통과되면 나머지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나 딴 사람들의 임명은 어떻게 했을까요? 추미애가 당대표로서 강력하게 야당과 싸워오면서 사실상 얻을 수 있었던 건 추경도 통과됐고 송영무 국방부 장관도 임명이 됐고 또 하나가 뭐였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추경 통과됐고 송영무 국방부 장관 임명됐고 생각이 안 나니. 하여튼 청와대에서 원하던 걸 다 얻었어요. 안 그래요? 정부조직법 통과되고 추경 통과되고 송영무 국방부 장관 이게 만약에 추미애가 입 다물고 있었으면 이 새끼들은 또 얘네들이 추경 합의해줬을 것 같아? 송영무, 지명 철회 안 하면 추경 얘네 들어올 생각도 없던 애들이야. 여러분들 제 말이 정말 틀려요, 이게? 만약에 추미애가 입 다물고 있었으면 얘네들 송영무, 김상곤, 조대엽, 세 명 다 안 된다고 지랄했던 놈들이에요. 결국은 송영무, 사퇴 안 하면 추경 합의 없다라고 끝까지 더 버텼을 거예요. 결국은 어때요? 원하는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상처 하나 없는 해외 순방이 됐었고 결국은 송영무 국방부 장관으로 개혁의 신호탄을 올렸고 그 다음에 정부조직법 추경도 예산대로 통과됐고 얻을 걸 다 얻었죠. 그러나 추미애 대표가 앞장서서 야당과 싸우면서 욕바지했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런 게 있어요. 아까도 제가 무슨 얘기하다 또 갑자기 얘기가 밖으로 샜는데 정말 요즘 이슈 선점을 문재인 정부가 너무 잘하는 게 여러분들 알다시피 지금 야당들은 문재인 정부가 던진 이슈에 뒷북만 치고 있어요. 진짜 부자 증세 계속 얘기해봐야 국민들 여론은 2천억 이상의 대기업, 5억 원 이상의 소득자들, 나랑 상관없어. 계속 부자 증세라고 얘기했지만 옛날같이 먹히지도 않고. 그쵸?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저는 문재인 정부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문재인 정부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역대 이명박근혜 정부는 여러분들 사리사욕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 집단과 자기네 지지층들 그리고 정권 보호 차원에서 그 증세나 모든 권력을 썼거든요. 근데 문재인 정부는요, 국민과 나라를 위해서 모든 정책을 실현하다 보니까 한마디로 자신이 있는 거야. 여태까지 이 새끼들은 꼼수가 있었고 요걸 통과하면 대기업에게 이익이 가고 요걸 통과하면 방산업자들에게 이익이 가고 이런 정책들을 할 때마다 꼼수로 늘 정책을 펼쳤었는데 문재인 정부는 국민과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자신감 있게 발표를 하고 팍팍 던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 폭탄 이제는 통하지도 않고 웃기는 소리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거는 세금 폭탄 맞지? 여태까지 대기업들 사내 유고금 700조 쌓아놓고 어떻게 보면 대기업들과 5억 원 이상 소득을 올리고 있는 분들에게는 5억 원 이상 소득을 올리고 있는 분들도 지금 과세 표준 기간이 현재는 40%야. 2% 더 내는 거야, 2%. 한 400만 원 더 내는 거야.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 내가 늘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과 비교할 때 가장 잘못된 게 부자가 존경받지 못하는 이유는 부자가 자기네들의 세금 버는 만큼 소득에 비해서 세금을 적게 내기 때문에 부자들은 도둑놈이라는 소리를 듣는 거야. 우리나라 부자가 존경받으려면 버는 만큼 소득 많이 세금을 정상적으로 내봐.
그럼 많은 사람들은 부자를 욕하지 않고 저런 부자들이 제대로 세금을 내기 때문에 우리가 의료의 혜택도 우리는 덜 내고 받을 수 있다. 부자가 존경받는 사회가 결국 그 사회는 투명한 사회, 정의로운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외국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죽을 때지애 새끼한테 돈을 물려주는 게 아니라 사회에 기부를 하고 죽는 이런 기부 문화 자체가 우리나라의 부자의 개념이 다르다 보니까 외국의 부자들은 존경받는 부자들이 많고 우리나라의 부자들은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국민의 국민연금까지 투자를 해갖고 지가 경영권을 이어받으려고 하는 이런 나쁜 부자의 습성이 결국은 부자가 대한민국에서는 욕을 먹는 거예요. 제가 얘기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개혁이나 어떤 적폐청산 진짜 어려운 거예요. 왜 그러냐? 개혁과 적폐청산의 대상이 힘없는 서민이에요? 아니죠. 개혁과 적폐청산의 대상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힘센 자들, 대한민국에서 가장 권력을 많이 잡고 있는 자들, 대한민국에서 가장 부를 많이 차지하고 있는 자들이 바로 개혁과 적폐청산의 대상들이라서 그만큼 개혁과 적폐청산이 어려운 거예요. 만약에 서민이 만약에 적폐청산이라고 말도 안 되지만, 서민 청산을 한다 그러면 쉬워요. 왜? 우리는 힘이 없으니까. 힘없는 사람들은 법 하나만 잘못돼도 내일부터 갑자기 우리는 더 많은 뭐 피해를 입을 수도 있고 그래요. 박근혜 정부에서 대기업을 위한 규제 완화라는 것은 여러분들, 규제가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제가 늘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대기업의 규제를 한다는 건 뭐예요? 약자와 서민을 위해서 마지막 약자와 서민을 위한 보호 장치예요. 근데 박근혜 정부에서는 그런 약자와 서민들을 위한 규제마저도 사실상 풀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문재인 정부를 칭찬하자고 하면은 1박 2일도 해요. 근데 가장 칭찬하고 싶은 게 뭐냐? 정치는 명분 싸움이에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정치는 명분 싸움인데 그 명분 싸움에 있어서 저 적폐 세력들과 야당들은 정신을 못 차려요. 일자리 없는 해조선인 이 청년들을 위해서 증세를 한다는데 반대할 명분이 없는 거예요. 서민들을 위해서 부자들이 오히려 고통을 분담해라! 대기업과 부자들이 세금을 더 내라라! 반대할 명분이 없는 거예요. 정치는 명분 싸움인데 이 명분과 이 이슈 선점을 문재인 정부에서 너무나 잘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 적폐 세력들은 지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문재인 정부가 때로는 이 적폐 세력들을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어쨌든 싸대기한테 때리고, 정신 차려! 그러면서 싸대기한테 때리고, 어쩔 때는, 정말 등 뒤에서 웅댕이 한 번씩 잘해! 두드려주고, 진짜 이거 하는 거 보면, 노무현 대통령을 또 그냥 떠나보냈던 물렁한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정말 피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이날을 기다렸던 정말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정말 잘 아는 사람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네, 오늘 좀 추경과 여러분들 증세 과연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추경은 어떤 의미고 그들은 왜 반발하는가 종합적인 얘기를 일부에서 좀 말씀드렸습니다. 예,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 많은 우려 하지만 걱정할 필요 없다. 저도 인사청문회를 봤더니 어이가 없었어요. 어이가 없었어요. 왜 어이가 없었냐면 진짜 온 국민은 우병우 사단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검찰을 지휘해야 될 사람이 우병우 사단을 모른대. 그리고 성완종 리스트 사건은 최선을 다했다. 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야, 저 사람이, 과연, 검찰의 수장으로 문재인 정부와 코드가, 맞을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예, 근데 일단 비판을 먼저 하겠다고 비판을 먼저 해볼게요. 제가 어떻게 보면 지금 이렇게 검찰 개혁을 우리가 하려는 것도 많은 국민들이 이 박근혜 이명 박근혜 정부가 이렇게
검찰이 정치검찰이 돼버렸고 결국 정권에 비호하는 역할로 전락을 하면서 대한민국의 정의가 사라지는 모습을 보면서 검찰을 개혁 제1순위로 우리가 많이 그 얘기를 했죠. 그 우리가 촛불 국민들이 박근혜를 탄핵시키고 구속시키는 과정에서 많은 요구했던 게 가장 대한민국의 적폐 세력으로 뽑았던 게 검찰개혁과 재벌개혁 그리고 언론개혁이었죠. 한마디로 검찰은 적폐 세력 중에서도 가장 1순위로 뽑히는 개혁의 대상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요번에 문무일 검찰총장의 답변을 보면서 공수처 설치도 반대하는 듯 답변을 보이고 검경 수사권 조정도 애매모호한 답변을 보이고 한마디로 문무일 검찰총장의 후보자의 전력을 보니 대선 당시 엄청난 충격을 준 한나라당의 뭐 김경준 기획입국과 성완종 뇌물리스트 수사팀장으로 문 후보자는 낱낱이 스스로는 낱낱이 수사를 했다고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볼땐 박근혜 정부의 눈치를 본 수사라고 저는 분명하게 얘기해주고 싶어요. 그렇죠? 박근혜 정부에게 눈치를 안 보고서야 저런 그 결과를 내비칠 수는 없었죠. 그리고 우병우 라인을 모른다고 했는데 우병우 라인은 언론 보도를 통해 삼척 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었고. 아니 저는 문무일을 까는 거예요 지금. 예. 그리고 검찰총장 문무일 후보자는 정말 제가 의아했던 게 검찰총장이라는 자리가 정말 무섭긴 무섭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여러분들 뭐 이상한 거 여러분들 없었어요? 딴 인사청문회를 보다가 갑자기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를 보면서 여러분들 가장 다른 점못 느꼈어요? 우리 시청자들 느낀 거 없어요? 그치? 딴 인사청문회는 전부 와이프가 무엇을 했니, 딸이 무엇을 했니 하면서 그 가족의 신상을 털면서 엄청난 공격을 했지. 어? 근데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검찰총장이 무섭긴 무서운가 봐. 응? 검찰총장이 존나게 무섭긴 무서운가 봐. 난 느꼈던 게 자유한국당은 기본적으로 부동산 투기했었죠? 와이프가 뭐 했었죠? 위장전입했어? 이런 말이 하나도 없어. 응? 한마디로 검찰총장이 진짜 무섭긴 무서운가 봐. 어? 아마 생각해봐. 여태까지 자유한국당 의원, 이은재 같은 애들 만약에 있었어 봐. 자기 과거에 법인카드로 뭐 명품 향수 사고 장보고 했던 거, 어? 그뿐만 있었을 것 같아? 검찰 안에서는 까지 않는, 여러분들 그 영화, 그 본, 뭐죠? 그때 영화 뭐 있었잖아. 검찰은 수많은 정보를 갖고 있지만 그 정보를 언제 활용하려고 늘 갖고 있다 그랬잖아. 응? 그렇잖아. 오히려 민주당이, 검찰개혁에 정말 소신이 있는 것이냐? 라고 하면서 오히려 더킹 오히려 밀어붙였잖아. 오히려 그렇게 해갖고 어떻게 검찰총장이 검찰을 개혁합니까? 막 하면서 오히려 여당인 민주당이 더 세게 나가고 야당 의원들은 전혀 신상에 관한 어떤 터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못해. 정말 웃겼지. 나는 그 청문회를 보면서 야 검찰총장을 정말 무서워하긴 하는구나. 정말 그 자유한국당 그 말도 안 되는 도종환 의원 문화체육부 관광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몇만 원짜리 땅을 왜 전세 자금을 왜 같이 살았어요? 막 아니 딸이랑 같이 사는데 왜 딸 이름으로 계약해서 별 말도 안 되는 거를 정말 흠집을 내려고 난리를 치더니 검찰총장 앞에서는 비위 사실이나 가족의 신상 털기가 전혀 없었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 우리가 응? 한마디로 제가 볼 때는 검찰총장의 자리라는 자리가 진짜 자유한국당들 같이 털면 먼지밖에 안 나오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무서운 자리야 그치? 어?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진짜 자유한국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검찰총장이 무섭긴 무서운가 보다라는 생각도 했고, 법무부 장관, 예를 들어서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 장관 박상기 후보자 할 때는 악수도 거절하더니, 어? 악수도 거절하더니 검찰총장 후보자에겐 깍듯이 인사하고 악수하는 걸 보면서, 야, 검찰총장이라는 자리가 굉장한 권력자의 자리인 건 맞긴 맞나 보다. 그리고 더욱더 놀라웠던 건 뭐냐? 인사청문 보고서 하루 만에 채택된 거본 사람 다 봤죠? 저 새끼들이 언제부터 인사청문 보고서를 문재인 정부에서 지명한 사람을 하루 만에 채택해줘? 응? 나 깜짝 놀랐어. 검찰총장의 인사청문 보고서를 단 하루 만에 채택을 해주는 걸 보면서 나는, 야, 검찰총장 파워가 세긴 세나 보다. 진짜, 어? 느꼈고. 정말, 지금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의 얘기를 쭉 들어보면 딴거 아니에요. 자기는 검찰의 중립을 지키겠다. 검찰의 중립을 지키고, 개혁과 본래의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겠다. 라는 게 핵심이에요. 한마디로 여태까지 검찰에서 정치 편향적인 검찰들이 많았고, 그런 검찰들의 편이 아니, 한마디로 문재인 정권에게도 눈치 보지 않겠다. 검찰에 소임을 다하겠다는 게 문무일의 지난 정권이라고 사정의 칼날을 가는 게 아니라, 잘못된 것은 철저하게 원리 원칙대로 수사를 하겠다라는 그런 걸 강조하기 위해서 얘기를 했어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 우리 시청자들한테 제가 이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줄 거예요. 저는 솔직히 서훈 국정원장도 여러분들 마음에 안 들어요. 문무일 검찰총장도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그쵸? 마음에 안 들어, 솔직히 난. 그러면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식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은 검찰의 개혁을 검찰총장이 할수 있다라는 착각을 하는 거야. 우리 편, 내 편이 아니라 잘 생각해봐. 여러분들, 왜 검찰의 개혁을 검찰총장이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건 뭐야? 검찰의 개혁을 검찰총장이 하는 건 셀프 개혁이야. 안 그래? 왜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냐고. 잘 생각해봐. 검찰의 개혁을 검찰총장이 하는 것은 셀프 개혁이야. 어? 법무부 장관도 하는 게 아니야. 결국 뭐야? 청와대와 민정수석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많은 국민들이 검찰의 개혁을 요구를 하면 그 개혁을 저항할 것이냐, 받아들일 것이냐는 검찰총장이 정하겠지만, 국민들의 요구와 청와대 권력자의 의지, 어? 외부의 힘에 의해서 검찰은 개혁되는 거야. 응? 여러분들은 마치 문부일이가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 나와서 제가 검찰의 개혁을 필히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순간 더 위험한 거야. 왜 위험한 거냐면, 그건 셀프 개혁이거든. 안 그래? 지가 적당히 검찰개혁 자신있게 한다. 나한테 맡겨달라 해놓고? 공수처 반대. 어? 검경수사권 반대. 오히려 아집을 부리는 순간, 오히려 검찰의 개혁이 일어나지가 않는 거야. 대통령의 의지, 민정수석의 의지, 법무부 장관의 의지, 국민의 요구가 합산됐을 때 검찰총장은 그 요구를 받아들여서 검찰 개혁과 정치 중립을 지키면서 그동안의 대한민국 검찰이 욕먹고 적폐 세력이라고 비난을 받았던 이유를, 한마디로 검찰이 정치권과 결탁해서는 안 된다는 확신만 있다 그러면, 검찰의 개혁은 문무일에 의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의지에 의해서 검찰 개혁은 이루어진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나는 그 어디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문무일 검찰총장을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했다? 그래서 검찰 개혁이, 잘 될지 모르겠다? 의심을 해.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왜?
조국 민정수석이나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나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나 검찰의 개혁에 있어서 단 한 번도 의지가 꺾인다는 걸 난 본 적이 없어. 여러분들 본 적 있어요? 검찰의 개혁을 수장해? 이거는 여러분들의 인식이 잘못된 거야. 검찰 개혁을 수장해 하면 그건 셀프 개혁이야.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원 개혁하라 그러면서 셀프 개혁 맡겨놨더니 국정원이 처지거리가 된 거 아니야. 어? 저는 그 정부가 검찰을 개혁하고 국정원을 어느 정도, 왜? 인사권을 쥐고 있잖아. 응? 대통령이 제일 무서운 게 뭐야? 국정원장과 검찰총장의 인사권을 쥐고 있잖아. 결국은 그 정부가 검찰을 어떤 식으로 개혁할 것이고 얼마나 의지가 있느냐에 따라서 검찰은 개혁될 것이고 그 검찰총장은 그 개혁의 물결에 저항할 수 없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주고 싶고 결국은 검찰은 자기네 스스로가 알아서 개혁하는 집단이 아니라 외부의 더욱더 강력한 힘에 의해서 개혁이 되는 게 맞는 것이라는 얘기를 해줘요. 안 그래요? 아세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검찰은 그 스스로의 강한 권력을 가지고 안에서 개혁하는 건 셀프 개혁이고 검찰 권력보다 더 센 권력, 청와대 권력과 더 국민이라는 대한민국 주권자들의 권력에 의해서 외부의 힘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검찰은 개혁해야 되는 게 사실상 검찰개혁의 성공의 요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왜 문무일이라는 사람이 마음에 들진 않지만 왜 검찰개혁 여러분들 걱정해도 되지 걱정 안 해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적어도 문재인 대통령과 민정수석 조국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검찰개혁의 의지가 단호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혀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더욱더 중요한 건 뭐다? 국민들이 가장 대한민국 적폐 세력 1호를 검찰로 보고 있는 이런 시선에서는 검찰은 스스로 셀프 개혁이 아니라 외부의 강력한 국민의 여론과 청와대 권력자들의 힘에 의해서 검찰은 다시 국민 앞에서는 검찰이 돼야 되지 정치권 앞에서는 그리고 권력자 앞에서는 검찰이 다시는 태어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설사 문무일이가 검경수사권 조정에 반대를 한다 그래도 그거는 문무일이가 생각하는 검경수사권 조정은 검찰 조직법 측면에서도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할 때 문무일은 옷벗을 각오로 하고 저항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옷 벗기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문무일이가 검찰총장이 옷을 벗겠다. 검찰 공수처 설치 반대한다. 옷 벗기면 돼요. 국민은 그럼 넌 안 돼! 나가! 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사표 수리하면 돼요. 어? 법무부 장관,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검찰개혁해라! 라고 명령하면 검찰개혁 따라야 되는 거예요. 왜? 법무부와 청와대가 검찰의 인사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검찰은 개혁에 저항할 수가 없어요. 응?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문제 왜 저들이 저렇게 탁현민을 내치려 그랬는지 이제 이해가 가시죠? 탁현민 다음에 조국이에요. 탁현민을 저렇게 공격해야만 그 다음에 인사의 문제를 삼아갖고 조국을 공격하고 조국이 쓰러지면 결국은 문재인 정부의 개혁과 적폐청산에 사실상 방해를 하기 위해서 탁현민 이런 사람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어? 왜 가만히 있는 일개 행정관, 일자라는 일가 행정관의 10년 전 과거 발언이나 과거에 썼던 책 갖고 저렇게 계속 공격, 그들이 과연 탁현민이 물러나면 자기네들이 남는 게 있을까요? 탁현민 공격하고 결국은 그 책임을 조국에게 물리고 조국이 힘 빠질 때 검찰개혁과 적폐청산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종 일베 새끼들이 왜 쓸데없이 탁현민과 추미애를 공격하여 문재인의 발목을 잡기 위해서요. 추미애 공격하면 뭐예요? 당과 청와대가 갈등 있는 양상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계속. 어? 왜 신종 일베 새끼들이 진짜 오히려 자유당 그 응원하는 일베들보다 더 나쁜 새끼들이에요. 자유당 응원하는 일베 새끼들은 그냥 지네들의 정체성을 드러놓고 얘기해요. 신종 일베들은 어때요? 마치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하는 척하면서 안에서 내부 총질을 하는 인간들이에요. 응? 추미애 공격, 지금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강력한 적폐청산과 개혁의 드라이브를 가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민주당이라는 강력한 제1 여당이, 여당 없이 어떻게 문재인 정부 혼자 모든 개혁을 완수할 수 있습니까?
추미애와 청와대가 끈끈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청와대는 민주당을 믿고 민주당은 청와대를 믿고 그래서 문재인 정부라고 얘기 안 하고 청와대 민주당 정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추미애를 낙마시키면 지네 입맛에 적당한 사람 하나 올려놓고 국민의당과도 소통하고 소통만 잘하지. 문재인 정부가 만약에 생각해요. 문재인 정부와 추미애 대표가 각을 세우고 사사건건 부딪힌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 어떤 법안도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아요. 응? 지금 문재인과 추미애가 문재인과 민주당이 하나가 돼갖고 저 대한민국 개혁을 방해하고 적폐 세력들과 하나가 돼서 싸우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국민들이 뒤에서 추미애와 문재인 정부를 보호해주면서 끊임없이 정치에 관심을 끊지 않고 우리가 지금 같이 싸워주고 있는 거예요. 부족한 의석수 국민들이 지금 채워주고 있는 거예요. 응? 120석밖에 안 되지만 그 120석 갖고는 그 어떤 법안도 통과 못 시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경이 통과되고 인사청문회가 통과되고 많은 여론이 문재인 정부를 지지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우리가 국민들이 할수 있는 것은 의석은 120석밖에 안 되는 민주당 정부이지만 국민 여론으로서 그 많은 나머지 의석을 갖고 있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압박을 느껴갖고 결국 정치인은 선거에서 심판을 하기 때문에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해서 국민의당은 호남의 정통성을 갖고 있는 정당이라고 얘기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개혁을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서로 적자 보수 생존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자유한국당과 어떤 차별화를 시도해야 되는 바른정당의 입장에서는 또 바른정당, 자유한국당 따라서 반대만을 위한 반대를 할수 없어요. 의석수는 120석이지만 문재인 정부는 가장 강력한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저 신배들은 제일 나쁜 인간들이에요. 어? 쟤는 일베보다도 나쁜 인간들이에요. 단지 지네 정파, 지네 유리한, 지난 대선에서 여러분들 분노해야 돼요. 문재인 대통령보로 사퇴하라고 했던 인간들이야. 문재인이 안희정에게 양보를 해야 된다는 인간들이 지금 이명 박근혜를 욕하면서 문재인 정부를 성공을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야? 친노 친문에 이번 정권이 성공하는 게 가장 두려운 거야. 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사퇴를 했다면 누가 제일 좋아했을까? 어? 누가 제일 좋아했을까?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제일 좋아했을 거 아니야. 어? 안 그래? 제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신배들 말대로 신종 일베 말대로 안희정에게 양보해야 된다. 누가 제일 좋아했을까? 여러분들은 왜 신기한 게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를 위한대. 그러고 있다가 안 먹히면 이명박근혜 존나게 욕해. 그러면 자기네가 정의로운 줄 알아. 진짜 정의로운 것은 문재인 정부를 지키고 추미애와 민주당 그리고 청와대와 민주당이 갈라서지 않고 당청 관계가 수직적인 관계가 아닌 수평적인 관계로 이 대한민국의 적폐 세력과 이 대한민국의 개혁을 착착 진행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떠받쳐야 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내부 총질하는 거야. 응? 어떤 내부 총질을 해? 어? 추미애 몰아내야 된다. 추미애 몰아내면 누구 세우려고? 어?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것들을 알면 분노하지 않을 수 없어요. 제가 왜저 신배들을 일베보다도 못된 인간들이라고 얘기하겠어요? 어?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겠죠? 제가 오죽하면, 추미애와 탁현민을 공격하는 걸 보면서 지금 추미애와 탁현민을 공격할 때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진짜 나쁜 거는 걔네들은 문재인이라고 쓰고 일베들은 문재인 뭐 이렇게 자기의 정체성을 내밀어. 그러니까 나는 신배들이 진짜 나쁜 이 신종 일베들이라는 이 정말로 이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를 이 개혁과 적폐 세력 개혁과 적 어떤 이 개혁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끊임없이 민주당을 흔드는 거야. 민주당을 흔들어갖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정파들이 유리하게 선거에서 그거밖에 없는 거야. 대한민국이라는 국민과 국가라는 건 없어. 오로지 정파 싸움에 휘둘려갖고 끝까지 문재인과 추미애를 그렇게 물어 뜯어먹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내가 어떻게 하다 또
문무일 검사 얘기하다가 얘기했는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보시면, 그러니까, 청문회 과정에서, 문무일 검찰총장 청문회 과정에서 많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우려를 표했고, 심지어 박주민 의원은 소리까지 지르고, 많은 여당 의원들이나 국민들이 문무일 갖고 검찰 개혁이 될까? 오늘 재방송을 들으셨던 분들은, 문무일이 검찰을 개혁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럼 여러분들 그거는 착각이다. 문무일이라는 검찰총장은 사실상 검찰총장이 안에서 셀프개혁을 할 경우에는 그건 오히려 개혁이 아니라 적폐를 키우는 것이다. 더 강력한 외부의 힘에 의해서 검찰은 개혁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 외부의 강력한 힘은 바로 청와대의 권력자 문재인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 그리고 대한민국의 이 정치검찰들은 없어져야 된다는 국민들의 여러와 같은 검찰이 바로 적폐청산의 1호다. 국민과 정부와 그리고 권력자들이 혼연일체가 돼서 가장 대한민국의 권력의 핵심인 검찰은 외부 힘에 의해서 여러분들 검찰개혁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문무일 신임 검찰총장의 임명식 자리에서 강한 메시지를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심어줬어요. 여태까지 여당 의원들이 우려한 것을 씻어주기 위해서 임명식 자리 이것이 검찰총장에게 주어진 역사적 사명이다 라면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검찰개혁 의지에 의구심을 샀던 문무일 검찰총장을 향한 강하고 직접적인 당부. 이게 뭐야? 검찰총장을 임명하면서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문재인 현재 대한민국 국군 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이게 검찰의 사명이다라고 얘기한 건 뭐야? 대통령이 검찰의 개혁 의지가 이 정도로 강하다는 걸 얘기한 거야. 이해가 가요? 나는 너가 검찰총장으로서 검찰 안에서 박수를 받을 수 있지만 국민들은 굉장히 실망을 했다. 그러나 나는 국민만 보고 정치를 하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나는 검찰의 의지가 개혁의 의지가 강하다. 너는 이거 사명이다. 라고 여러분들 국민 대신해서 들려준 말이에요. 임명장 주면서 검찰 개혁의 이것이 역사적 사명이라는 건 뭐야? 내가 너를 임명하지만 나는 너보다도 더욱더 검찰 개혁의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검찰총장에게 심어준 거야.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보면 걱정 안 해도 된다. 검찰총장이 검찰을 개혁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오히려 검찰이라는 조직은 외부의 힘에 의해서 청와대 그리고 법무부 장관 외부에 의해서 검찰은 개혁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걱정 않으셔도 될 거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거, 노골적 정치계의 원세훈, MB는 몰랐을까? 우리 방송 시청자 중에서 지난 2012년 대선 개입을 MB가 개입했다, 안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치? 정말 MB가 개입이 안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근데 지금 MB가 굉장히 놀랬어. 여러분들, MB가 왜 놀랬냐? 사자방에서부터 먼저 터질 거라고 생각했지. 그치? 안 그래? 잘 생각해봐. MB는 4대강이나 방산비리나 적폐청산, 요거부터 문재인 정부에서 어떻게 칼자루를 댈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의회에서 터지지. 어디서 터졌지? 제일 숨기고 싶었던, 바로 원세훈의 대선 개입에서 터진 거지. MB 입장에서는 그냥 원세훈으로 그냥 끝내려 그런 거잖아. 지금 생각해보면 어때? 국정원에서 웬만한 정보 다 감추고 그냥 원세훈 하나 구속되는 선에서 지가 그냥 뒤에서 한마디로 그냥 살고 나오면 뭐 보상 차원에서 뭐 해주고 뭐 이런 거 생각했겠지? 근데 어때? 원세훈이가 바보가 아닌 이상, 원세훈이가 국정원장을 해도 이명박 정부에서 원세훈과 이명박의 관계는 어때? 제가 늘 얘기했죠. 이명박이가 서울시장 할 때 원세훈이가 서울 부시장이었어. 그러면 이명박이가 가장 신뢰하는 놈이 결국은 이명박이가 정권을 잡자 국정원장 자리에 앉혔어. 그리고 2012년 박근혜라는 대선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여론 공작을 하고 대선 개입을 했어. 아니 생각을 해봐. 아무리 원세훈 국정원장이 간땡이가 배 밖으로 나와도 대선에 개입을 하는데 일주일마다 대면 보고를 했대잖아. 이명박과 당연히 이명박의 허락 없이 국정원을 동원해서 대선에 개입할 수 있었을까? 안 그래? 잘 생각해봐. 응? 그렇잖아. 원세훈이가 대선을 개입하는데 원세훈이가 누구 좋다고 대선을 개입하고 이명박이가 나라의 대통령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대통령 대선에 개입할 수 있었을까? 말도 안 되는 거잖아. 그렇지? 응? 응? 결국 이제 하나 둘씩 이제 지난 대선에서 원세훈이가 어떤 식으로 정치에 개입을 했고 기사를 잘못 쓴 매체에다가는 공작해라. 한마디로 공작하라는 말이 뭐죠? 매체 없애라는 거잖아. 한마디로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기사들을 생산하는 업체들을 없애라는 거거든. 한마디로 총선과 대선 지방선거 개입을 시도했고, 지금 원세훈이나 이명박이가 조만간 이명박이 조만간 제가 볼 때는 검찰에 소환될 거예요. 이유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 대선 개입에 있어서 가장 그 박근혜 정부와 나를 서고 검찰 수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윤석열 지금 중앙지검장이죠. 윤석열 지금 중앙지검장이 박근혜 정부에서 저렇게 좌천됐던 이유는 뭐야? 그들이 가장 밝히고 싶지 않은 비밀들을 알고 있었죠. 그들이 밝히고 싶지 않은 과거를 누구보다도 파헤치려 하는 게 최동욱과 윤석열 그리고 박경철 전 수사 팀장이었죠. 잘 생각해봐요. 그러면 윤석열이는 왜 내가 좌천됐는지, 왜 내가 진실을 얘기하다가 이렇게 박근혜 정부에서 박경철 검사는 옷을 벗어야 됐는지 그들에게도 한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원세훈 국정원장의 대선 개입을 누구보다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게 대한민국에서 가장 검찰총장 다음에 힘이 세다는 서울중앙지검장에 윤석열이가 가 있어요.
지금 민주당에서 이명박이가 몰랐을 리가 없다. 수사하라는 건 뭐야? 그 수사 과정에서 윤석열이가 이명박이가 개입되지 않았다는 거를, 개입됐다는 걸 몰랐을까? 이명박이는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결국은 이 국정원이 대선뿐만 아니라 총선, 지방선거까지 모두 개입하면서 박원순 제안 문건, 그게 다 사실이었고, 그리고 국정원에서 관변단체, 우리가 옛날에 우스갯소리로 여러분들 국정원이 알바동원 시발단은 원세 그 목사가 하는 거였고, 국정원에서 진짜 우리가 일베의 배후에 국정원이 있다, 진짜 국정원의 일베들을 동원해서 여론조작을 한다, 우스갯소리를 했는데 그것들이 진짜 다 사실이잖아요. 결국 원세훈에게 정치, 원세훈이가 한 것은요, 한마디로 국정원이 정치에 개입한 것이잖아요. 그럼 원세훈이가 누구의 지시 없이 스스로가 과잉 충성을 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정치에 개입하고 선거에 개입했을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원세훈 국정원장의 녹취록이 공개되고 결국 언론을 통제하고 국론을 조작하고 그리고 국회를 압박하고 보수단체를 지원했던 게 결국 전형적인 국정원은 이명박근혜 정부에서, 특히 이명박 정부에서 국정원의 역할은 모조리 국가와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데 정보력을 집중한 것이 아니라 야당 인사들의 사찰과 국민의 감시 그리고 여론의 방향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이 있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진짜 MB가 과연 그러면 어떤 짓을 통해서 원세훈에게 직접적인 지시를 했을 것이냐? 이거는 한마디로 원세훈으로 꼬리 자르기를 한 거고, 몸통은 건재하게 저기 지금 저렇게 남아 있다. 지금 이명박이는 죄를 타지만 BBK 주가 조작 사건, 그리고 다스 이 사건도, 다스도 MB 거지 사실. BBK, 다스, 사자방 합치면 100조가 넘죠. 그 여러분들 이 사자방으로 100조 날린 것도 우리가 참 분하고 그러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자방 비리를 통해서 결국 가장 무너졌던 게 뭐야? 우리나라 공기업들이 무너졌어요. 수자원공사, 에너지공사, 자원광물공사 이런 대한민국에 건실했던 기업들이, 공기업들이 전부 무너지고 사실상 국민의 혈세로 막고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그러면 날린 것만 100조이지만 그 이후에 국민들의 세금으로 엄청난 이자를 갚고 있고 그 수십조가 매년 들어가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결국은 여러분들 민주당에서 이제 MB가 어디까지 개입했나 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여러분들이 바른정당과 지금 자유당은 제가 한몸통이라고 얘기를 했죠. 결국 MB를 조사한다고 하니까 바른정당이 기다렸다는 듯이 MB를 조사하라니 법원 판결을 기다려라 라고 얘기하는 건 뭐예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MB는 바른정당이랑 더 가깝고 자유당은 사실상 박근혜와 더 가깝기 때문에 그들은 이명박근혜라는 10년 동안의 이 적폐 세력들과 공통분모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인간들이기 때문에 박근혜를 바른정당 의원들이 탄핵을 시켰어도 MB 수사에 대해서는 저렇게 극구 반대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 같고, 제가 여러분들 예의주시할 게 왜 이명박이가 떨고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냐면 MB가 홍준표에게 열심히 하라, 나도 밖에서 열심히 돕겠다 라고 얘기하는 건 뭐야? 열심히 나 막아달라. 막아주면 내가 밖에서 물적 심적으로 다 도와주겠다. 어차피 홍준표 네가 자유한국당의 대표고 얼마 전에 누구죠? 바른정당에게도 지금 보수정당 보수가 망했다 라고 하면서 바른정당 열심히 해라. 뭐야, 결국 바른정당과 저기 자유당 뒤에는 지금 MB가 서로 모든 키를 쥐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홍준표가 MB를 찾아간 것은 왜일까? 결국 이명박과 BBK 사건 그리고 이런 것들에 홍준표도 엮여 있고, 결국 홍준표도 BBK 사건이나 이명박 어떤 그 정권에서 자유롭지 못한 몸이기 때문에 어떤 홍준표가 이명박에게 위기, 지금 SOS다라고 알리러 갔고 이명박은 자기도 밖에서 열심히 돕겠다라고 한 것은
지금 제가 볼 때는 이명박이가 얼마나 지금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무서움을 여러분들 갖고 있는지 그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 여러분들 MB 정권에서 원세훈이가 했던 일은 국정원장이 아니었어요. MB 정권에서 원세훈이가 했던 짓은 정말 한나라당 선거대책본부장이었다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아, 그래요? 국정원이 사실상 이명박 정부에서 원세훈은 선거대책본부장이었어요. 지방선거 어떻게 치러야 된다, 언론은 어떻게 해야 되고, 야당은 어떻게 감시해야 되고, SNS는 어떻게 장악해야 된다.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보면 이명박 정권에서 국정원은 한나라당의 선거대책본부 상황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선거에 개입했던 게 노골적으로 개입하고 엄청난 이런 비리들이 일어났다는 것은 결국 여러분들이 떨고 있는 게 뭐냐,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의 대선 개입 사건 재조사한다 그랬어요. 문무일이가 재조사한다는 건 뭐예요? 수사를 확대한다는 거예요. 지금 모든 시선이 원세훈 재판에 무죄가 나냐 아니냐에 사람들이 사실상 시선이 많이 쏠리고 있었고, 원세훈이 처벌되면 2012년 대선 개입 사건, 국정원의 대선 개입 사건은 끝날 거라고 생각을 했죠. 문무일 검찰 신임 검찰총장이 2012년 국정원의 대선 개입 사건을 처음부터 재조사하겠다는 건 뭐예요? MB를 정조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어떻게 보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노골적인 정치 개입에 증거가 여기저기서 한두 개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녹취록도 나오고 있어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당연히 조사를 받아야 됩니다. 원세훈 국정원장이 모가지가 간땡이가 배밖으로 나와갖고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결국은 이 원세훈이가 가장 이 선거에 개입하는 그 방법이, 첫째가 심리전단을 이용해서, 한마디로 우리가 그 종이신문의 위력이 점점 떨어진다고 얘기했을 때 SNS의 영향력이 엄청나다고 늘 얘기를 했었죠. 결국은 첫째 SNS를 장악하려고 그랬고, 그러기 위해서 댓글 부대를 운영을 했었던 거고, 둘째로 결국은 여러분들 세월호 참사나 여러가지 그 우리가 대선 개입 사건, 국정원 규탄대회도 많이 했고, 간첩 조작 사건도 우리가 규탄대회를 할 때 보수단체를 키워갖고 국정원에서 주도적으로 반대 집회를 열게 하는, 결국, 나라가 관제 데모를, 그것도 국정원이 직접적으로 개입해갖고 관제 데모를 일으킨다는 자체만으로도 국정원법 위반의 소지가 다분한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언론에 직접적으로 개입한 것. 기사가 나는 걸 미리 알고 기사를 못쓰게. 한마디로, 어떤, MB 정권에서 MBC와 KBS가 왜 이렇게 망가졌는지 여러분들은 이제는 좀 이해가 가시죠? 응? 너무나 아시죠? MBC와 KBS가 왜 이렇게 망가졌어요? 자기네 입맛에 맞는 사장과 이사장들을 대거 포진시켜갖고, 사실상 그 사장이 자기 입맛에 맞는 보도본부장을 심어놓고, 그 보도본부장이 총괄적으로 어떤 기사가 나갈 것이냐에 대해서 사전 검열하고, 그래서, 당연히 이거는 뭐예요? MB 정권에서 MBC와 KBS가 이렇게 추락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국정원과 이명박과 그리고 그의 언론 부역자들이 혼연일체가 돼갖고 보도본부장과 모든 언론 기사의 통제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뉴스타파라는 저기 남아있는 진실을 보도하는 뉴스타파나 이런 직원들 있죠. 저 사람들이 왜 지금 밖에서 저렇게 시민의 후원으로 뉴스타파를 만들어야 됩니까? 저분들 자기 자리로 돌아가갖고 정말로 정말로 공정방송을 해야 되는 이런 MBC와 KBS에 다시 돌아가서, 저는 빨리 하루라도 뉴스타파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뉴스타파는 저희 같은 1인 미디어 기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맡기고, 저 사람들은 저 뛰어난 취재력과 정말로 이 탐사 보도 능력, 저거 많은 국민들이 뉴스타파 아무리 봐봐야 PD수첩에 반에 반도 안 돼요. 안 그래요? 저런 능력있고 훌륭한 사람들이 국민에게 정말 이 대한민국 사회 부조리와 부패들을 알릴 수 있는, 빨리 복귀를 하셔야지.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 내년에 해직자들 다 복귀시킨다는 거예요. 저는 뉴스타파가 너무 좋지만, 적어도 문재인 정부, 그러니까 민주당 정부인 문재인 정권에서는, 저는 빨리 저분들 뉴스타파 이제는 미련 버리시고 각 공중파와
공영방송으로 돌아가셔갖고 정말 더 많은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리는 제대로 된 보도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결국 여러분들 조만간 여러분들에게 하나 좀 말씀드리면 검찰에서 들리는 소리가 결국 문물검찰총장이 취임을 하면서 국정원 사건의 문건이 청와대에서 대량으로 발견되고 여러 가지 문건들이 결국은 원세훈 국정원장의 재판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결국은 문물검찰총장이 지난 2012년 대선 개입 사건을 재조사한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떡하니 2012년 대선 댓글 사건, 대선 개입 사건은 누구보다도 윤석열 검사장이 제일 잘 알죠. 중앙지검장이. 어? 그래서 결국은 뭐죠? 이명박 게이트가 펼쳐질 것이다. 한마디로 이 원세훈과 국정원의 대선 개입이 아닌 이명박 게이트가 조만간 터질 가능성이 많다라고 여러분들 보셔야 될 것 같고 결국은 원세훈이가 4년 실형에 자격정지 4년을 구형당했지만 결국은 이명박이가 최종 타켓이고 조만간 이명박 게이트 수사가 여러분들 열릴 것이니까 예, 여러분들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청와대에서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서 봤지만 MB 문건도 다량 발견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건 아닌 거 아닌가라고 얘기했던 게 롯데월드 제2 인허가 문제의 문건이 예, 여기 발견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예, 근데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게요. 여기서 눈치 빠는 분들 청와대에서 MB 문건도 발견됐다. 그것도 롯데의 인허가 문제가 발견됐다. 뭐 이상한 거 없어? 응? 이상한 거 없어? 응? 왜 하필 많은 국민들이 의아해했던 롯데 인허가 문건만 있었을까? 이거는 박근혜 정부에서 MB의 발목을 잡기 위해서 보관했던 문서지. 이해가 가? 아니지. 제대로 했으면 이 문건은 없는 게 맞는 거지. 이 문건은 없는 게 맞는 건데 박근혜 정부에서 그것도 이명박이의 핵심 롯데 인허가 문건이 발견된 건 뭐야? 박근혜 정부에서도 이명박이한테 엄청난 꼬투리만 잡히고 빼도 박도 못하게 맨날 질질 끌려갔잖아. 근데 이 롯데의 인허가 문제는 이명박이가 활주로까지 틀라 그러면서 과하게 허가를 내줬던 것이잖아. 언제든지 박근혜 정부에서도 이명박을 칠 문건 하나는 필요했던 거잖아. 그치? 딴 수많은 이명박의 문건 중에서 왜 이 롯데, 여러분들 잘 봐요. 내가 하나 알려줄게. 검찰에서 정치권을 칠 때 어떻게 쳐요? 검찰에서 정치권을 칠 때 어떻게 칩니까? 처음부터 정치권을 겨냥해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 방송을 많이 보는 분들은 이제 정치 수준이 많이 높아졌죠. 제가 알려드릴게요. 대기업 수사를 착수한다. 그거는 대기업을 위한 수사가 아니에요. 대기업 수사는 결국 정치권이랑 뇌물이 오간 흔적이 발견됐기 때문에 먼저 정치권을 겨냥하고 결국 수사 도중에 정관계 인사들이 다량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면서 정치권에 수사 방향을 넓히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결국은 얘네가 롯데 인허가 문제를 갖고 있었다는 것은 박근혜 정부에서 롯데가 굉장히 핍박받은 건 여러분들 알고 있죠. 롯데 면세점도 탈락하고 결국은 이명박 정부에서 최대의 수혜를 입었던 기업은 롯데였어요. 그런 롯데가 결국은 친 이명박 기업이었던 롯데가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는 당연히 멀리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멀리하고 결국은 롯데의 비리를 사실 한번 친다는 것은 이명박이를 친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에서도 이런 청와대에서 MB의 문건이 별도로 나왔다는 것은 결국은 박근혜 정부도 이명박과 롯데의 어떤 이런 비위 문건들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청와대가 있던 롯데월드의 제2 인허가가 포함됐다는 것은 과거 정부에서 사정의 칼날로 한마디로 자기네 위기 때 써먹으려고 그랬던 어떤 뭔가 히든카드를
차마 치우지 못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손에 넣었다는 것은 이명박 게이트를 터뜨릴 수 있고 박근혜 정부도 터뜨릴 수 있다는 저 롯데월드는 말도 안 되거든. 아니 100층이 넘는 걸 지어놓고 성남 비행장으로 들어가는 활주로를 틀라 이게 말이나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 항상 가끔 검찰에서 대기업 수사를 딱 들어간다 그거는 정치인들이 연관되어 있는 수사예요. 먼저 정치권을 수사하고 여러분들 생각해봐. 정치인들 먼저 수사하다가 봤더니 대기업에서 돈 받은 흔적이 있어. 정치인 수사하다가 대기업으로 번지는 수사 없어요. 항상 대기업을 먼저 치고 그 다음에 정관계 로비리스트가 나왔다라고 하면서 정치인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만간 문재인 정부에서 롯데나 어떤 포스코나 여러 가지 기업들에 대해서 비리를 단서를 포착했다는 것은 과연 이 기업이 이명박을 치기 위한 것인가 어느 집단을 치기 위한 것인가 여러분들이 검찰의 수사의 방향을 여러분들이 눈치챌 수 있습니다. 예, 검찰이 그래서 원세훈 국정원장과 국정원의 선거 개입을 전면 재수사. 원세훈 혼자 결정하고 실행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게 검찰의 중론이고요. 당시 정권 최상층 이명박에게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얘기하고 있고 국정원 청와대에 보고한 정황을 파악했다고 합니다. 검찰에서. 국정원이 이미 청와대에다가 이런 언론 조작, 뭐 이런 SNS 장악, 선거 개입에 청와대에 보고한 흔적들을 발견했기 때문에 결국은 한마디로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원세훈의 어떤 2012년 대선 개입과 언론 장악 이런 모든 것은 그냥 원세훈이는 그냥 머슴에 불과했고 몸통은 이명박이었다. 그래서 조만간 이명박 게이트가 터질 것이다. 그래서 검찰이 2012년 디도스 특검으로부터 진짜 여러분들 무서운 얘기 해줄게. 2012년 디도스 특검, 2012년 디도스 특검, 그 다음에 2014년 박근혜 정부가 탄생하기 전에 있었던 대선 개입 사건을 전면 재조사한다는 건 뭐야? 디도스 수사하다가 보면 당연히 국정원의 대선 개입이 당연히 드러나고 결국은 이명박이는 여러분들 만약에 그 실형을 살라 그러면 한 얼마나 살아야 되나? 이명박은 실형 살라 그러면 한 5천년은 살아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들 청와대에서 지금 캐비넷 문건의 작성자들 법정에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여러분들 청와대에서 막 이것저것 자료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오늘 뉴스에서 봤듯이 그 우병우의 지시로 현직 검사예요. 우병우의 지시로 문건을 작성한 사람들이 나온다라면 이제 우병우는 빼도 박도 못하죠. 현직 검사가 우병우의 지시에서 이 문건을 작성했다. 여태까지 제가 늘 얘기했지만 우병우를 구속시키지 않고 대한민국의 적폐청산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결국은 이런 청와대의 캐비넷 문건이 우병우도 구속시키고 결국은 이명박도 조사를 하고 점점 검찰이 정권 핵심부를 다가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고립되는 자유당 그 다음에 국민의당 얘기하고 방송 좀 마치 12시 전에 여러분들 추천 한 번씩만 좀 눌러주세요. 저는 김학철 얘기 안 해요. 저는 쓰레기 얘기 안 해요. 그런 애들 뭐하러 얘기해갖고 존재감만 띄워줘. 그런 애들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 쓰레기들은 내 급이 아니야. 나는 김학철 얘기할 수 있는 급이 아니야. 저는 그런 쪼그레기들은 다루지 않아요. 저는 이명박이나 이런 저는 이명박이 잡기 위해서 저는 사실 저도 요즘 이명박이의 그 좀 뭔가 저도 취재하는 게 있어요. 우리 선배들이랑 공동으로 이명박이 취재하는 게 좀 있어요. 옛날에 이명박이가 그 해안 선주 사업도 이명박이가 손댄 적이 있거든요. 그게 대기업과 좀 비리가 있는데 그것도 우리가 좀 취재하고 있는 게 있어요. 김학철 대선 주자 네가 까세요. 그다음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얘기 좀 할게요. 지금 여러분들 이제 그 국민의당은 자유당 얘기 좀 할게요. 이 자유당이 오늘 홍준표가
봐봐요. 시기상으로 홍준표가 오늘 이명박이를 찾아가. 홍준표가 이명박이를 찾아가고 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을 일제히 포격을 했어요. 한마디로 1, 2, 3 중대다. 민주당, 한마디로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1, 2, 3, 1중대가 민주당, 2중대가 국민의당, 3중대가 바른정당. 일제히 포격을 한 건 뭐냐. 정치적으로 보면 자유당 입장에서는 자기네들 107석 갖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사실 지금 국민의당 그리고 바른정당이 어떻게 보면 이번에 추경에 합의를 해주면서 통과가 됐는데,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지금 뾰족한 수가 없잖아. 호남의 어떤 민심을 그 바탕으로 호남의 민심을 호응도 해줘야 되는 국민의당 입장과, 그리고 바른정당 입장에서는 자유한국당과의 차별화가 있어야 되잖아. 차별성이 절실한 만큼 이번에 추경에 공조를 했기 때문에 일제히 홍준표 입장에서는 반격을 가했죠. 그럼 홍준표는 당연히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자기네 자유한국당은 고립될 거를 모르겠어요? 당연히 알겠죠. 알겠음에도 불구하고 하는 이유는 뭐냐. 지금 더 이상 그러니까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자유한국당이 홍준표 입장에서는 지금 사실상 샤이 보수라고 하는 박근혜 지지자들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문재인 정권과 각을 세우는 당은 자유한국당이다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지지율을 만약에 지금 자유한국당이 10% 전후반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결국 자기네들이 극우를 선택함으로써 20% 30%까지만 나와도 자기네들은 싸울만하다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이냐면, 홍준표의 계산은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 빠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야.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의 헛발질을 기다리고 있고, 문재인 정권의 지지율 빠지기만 기다리다 보면 문재인 정권도 60% 50% 떨어지다 보면 자기네가 봐도 자기네가 한 2, 30%만 콘크리트 지지율이라고 얘기하는 TK 지역을 중심으로 어떤 지지율을 회복하면 그때서는 이제 좀 존재감을 드러내고 반격을 할 수 있다라는 지금 심상이거든. 거기에 이제 오늘 홍준표가 이명박이를 찾아갔고 이명박이가 뒤에서 도와주겠다는 것은 뭐야. 박근혜에게는 분노했지만 이명박이가 아직도 TK에서는 먹힐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앞으로 홍준표나 친박은 여러분들 모습을 많이 못 볼 수 있겠지만, 전면에 이제 이명박과 친이계들이 정치에 전면에 등장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아마 볼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예상하는데, 결국 어떤 이 신야당의 어떤 지금 그 문재인 정부가 굉장한 여론도 굉장히 문재인 정부에게 유리하고, 지금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지금 다당제 구도가 유지되는 게 문재인 정부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리하죠. 지금 만약에 홍준표가 지금 계속 연일 고립을 선택하는 게 1대1 구도로 가려는 거거든요. 잘 생각해보면. 그렇죠? 홍준표 입장에서는 민주당 대 자유한국당 이 구도로 가야만 자기네가, 그러니까 홍준표가 얘기하는 거는 내년까지만 버티면 된다라는 소리가 나와요. 국민의당은 어차피 이렇게 나가다가는 지방선거에서 참패를 하면 결국 당이 없어지든가 민주당에게 흡수될 수밖에 없고, 그런 일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국민의당을 바라보는 홍준표의 눈은 빨리 국민의당이 무너지길 바라고 있죠. 그래갖고 차라리 1대1 구도로 갈 경우에는 바른정당이 보수차별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결국 바른정당도 이명박근혜 정권의 공통분부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1대1 구도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홍준표의 계산이 깔려서, 홍준표는 내년 지방선거까지 문재인 정권의 어떤 지지율 빠지기만을 기다리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당분간은 계속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의아한 게 있어요. 얼마 전까지 친박을 양아치 집단이다라고 얘기했던, 그치? 홍준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친박을 양아치 집단이다, 뭐 바퀴벌레 등이다 이런 비난을 하더니, 오히려 지금은 홍준표가 박근혜 껴안기, 한마디로 개혁의 비박 의원, 한마디로 박근혜 껴안기를 선택했다는 것은, 이거는 왜 그럴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한마디로 홍준표는 친박 청산에서 친박 감싸기로 전환을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럼 왜 그럴까를 우리가 봐야죠. 홍준표가 최근까지만 해도 친박 청산의 입장이었는데
친박 감싸기로 왜 전환했을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얼마 전까지도 친박 청산을 얘기한다 그랬는데 왜 친박 감싸기로 홍준표는 전환할 수밖에 없었을까?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자유한국당이 대표가 된 홍준표 입장에서는 자유한국당에서 가장 지분권을 많이 갖고 있는 친박을 청산할 경우에 TK에서 지지율이 오히려 날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치? 홍준표가 지금 당을 유지시킬 수 있는 게 유일하게 TK에 의존해서 당의 지지율을 끌어올려야 되는데 당에서 친박을 청산할 경우에는 바른정당이 TK 지역에서 냉대받듯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했다라고 하면서 여긴 왜 안 넣어라고 혼나는 것 같이 홍준표가 당내에서 친박을 청산할 경우에는 오히려 갈 데 없는 보수의 극우의 수구 세력들의 표가 오히려 친박과 비박이 아닌 문재인 정부에게 흡수될 수도 있기 때문에 결국은 홍준표가 친박 청산을 접고 친박 감싸기에 나선 것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결국은 TK 지역에 가장 강력한 보수표를 응집시켜갖고 바른정당을 흡수하기 위함이다. 왜 그러면 바른정당도 지네가 어떤 한국 자유한국당과 색깔을 좀 달리하려 그래도 뭐 할 게 없잖아요. 근데 홍준표마저도 친박 청산을 외칠 경우에는 오히려 TK 지역에서 민심이 바른정당이나 자유한국당이나 박근혜의 배신자로 낙인이 찍힐 경우에는 당 지지율이 10%도 못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친박 청산에서 친박 감싸기로 홍준표가 전향을 했다. 왜? 바른정당 죽이기에 나선 거예요. 바른정당을 죽이기 위해서는 TK에서 민심을 확보하지 않으면 바른정당을 무너뜨릴 방법이 없잖아요. 오히려 친박 청산을 만약에 홍준표가 했을 경우에 바른정당에서 박근혜 정부를 다시 지네가 감싸는 행보를 한다든가 그러면 오히려 바른정당이 TK에서 지지를 받고 홍준표가 오히려 TK에서 반발을 올 경우에는 당시 지지율이 흔들릴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결국 이제 자유한국당 안에서 이제 가장 이제 바보가 된 사람들은 누구예요? 여러분들이 볼 때 자유한국당에서 가장 바보가 된 사람들은 누구예요? 바른정당의 탈당파. 바른정당의 탈당파가 결국은 홍준표가 대표가 되고 전당대회 할 초기에는 친박들을 힘을 합쳐서 몰아내려고 그랬더니 결국은 친박 감싸기에 어떤 홍준표가 이렇게 전향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탈당한 명분이 없는 거지. 오히려 비박 홀대가 되는 거지. 예, 그러면서 결국은 장재원이나 이런 애들이 요즘 연일 목소리를 높이는 게 이럴 바에 내가 왜 탈당했나 싶은 거지. 자유한국당에서 도로 새누리당이 돼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사실 홍준표가 친박 양아치라고 하면서 친박 청산에 나설 줄 알았는데 결국은 도로 새누리당이 되면서 유석춘이라는 극우 뉴라이트 세력을 영입을 해갖고 결국 이거는 더 극우적으로 가는 이런 합리적 보수가 아닌 더 극우 세력으로 가고 있는 자유한국당에 남아있을 명분이 없는데 또 탈당하자니 그렇지. 그래서 지금 어떤 그런 탈당파들이 가장 그 피해를 입는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홍준표 입장에서는 107석 밖에 안 되는 의석 갖고는 뭐 아무것도 어떤 바른정당이나 국민의당이나 정의당이 민주당과 합치면 어떤 법안도 통과시킬 수 없는 법안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홍준표 입장에서는 유일하게 대립각을 세움으로써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 빠지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처지고 어떤 국민의당도 어떤 문재인 정부에게 그 개혁의 발목을 잡는다는 식의 인상을 줄 경우에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최악의 위기 상황에 있고 바른정당도 아까 얘기했듯이 자유한국당과 어떤 그 보수의 적자를 지금 내세우기 있기 때문에 지금 자유한국당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고립될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아까 어느 분들이 얘기했듯이 담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네가 담배 증세해놓고 이제 지네가 이제 여러분들 세금이라는 거는 한번 올려놓으면요 세금을 한번 깎기는 되게 힘든 거예요. 근데 지네가 이렇게 증세해놓고 이제 또 담배값 인하를 어떤 그 지네가 담배값 두 배 정도 올려놓고 이번에 담배값 인하 법안을 지네가 낸대요. 자유한국당이 담배값 인하 법안 낸다는 건 뭐죠? 쇼예요, 쇼. 한마디로 쇼면, 여러분들 만약에 자유한국당이
지금 현재 담뱃값을 지네가 2,000원으로 올려놨잖아요. 저는 또다시 2,000원을 내린다고 하면 진정성이 있다고 생각할게요. 결국은 많이 올려라, 많이 내리는 법안이 500원이나 1,000원 내리자라고 아마 지랄을 할 거예요. 결국은, 지네가, 결국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고 역풍을 맞았고, 결국 지네가 올려놓은 담뱃값 지네가 내린다는 법안 내면 누가 웃겠냐고, 결국 뭐다? 또다시 담뱃값 올라갔던 거 잊었던 많은 국민들이 자유한국당 저런 쇼에 결국은 담배 한, 야 많은 사람들이 자유한국당이 담뱃값 인하한대 그러고 박수칠 것 같아? 야 담뱃값 인상한 새끼들이 누군데 이제 와서 니네가 인하한다고 니네가 인하한다고 지랄들이야? 오히려 지네가 욕을 더 먹어요. 이거는 진짜 자유한국당 난 오늘도 너무 감사한 게 유석춘, 홍준표 뭐 김학철 뭐 이런 애들 그리고 이현주 이런 애들 너무 감사해요. 이런 애들이 오히려 막 바른말하고 정말 그랬다 그러면 이런 애들이 막 바른말하고 막 그 개혁하자 그러고 나 그랬다 그러면 나 오히려 내가 당황했을 건데 막 이제 시대를 역행하는 막 극우 세력으로 가고 있고 자유당은 이제 극우로 가고 있고 이현주는 막 연일 막 막말해야 되고 있고 너무 고마우신 분들이 많아요, 제 주변에는. 그래서 고맙다 자유당, 그리고 홍준표, 고맙다 유석춘, 그리고 고맙다 이현주. 계속, 예, 이현주 네가 민주당에 남아있었다 그러면 얼마나 민폐를 끼쳤나, 생각하면, 얘기하고 싶고, 국민의당의 얘기, 좀 중요한 거 두 개만 얘기할게요. 국민의당은요, 여러분들, 국민의당 얘기를 좀 할게요. 예. 지금 아마 손학규가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손학규가 좀 민주당 대표가 지금 국민의당 안에서 예. 국민의당 안에서 손학규 차출론이 많이 지금 불거져 나오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손학규한테도 정치적으로 마지막 기회예요. 손학규도 정치적으로 왜 마지막이냐면 여러분들 잘 보시면 내년이 마침 개헌과 맞물려 있어요. 내년이 마치 개헌과 맞물려 있었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도 개헌을 다뤄달라고 국회에게 요구를 했는데 개헌충이 맞아요. 손학규고 지금 어떻게 보면 손학규를 당내에서 이렇게 띄우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실 이 문준용 씨 취업특혜 조작, 증거조작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안철수가 당내 입지가 사실상 좁아지고 운신의 폭이 상대적으로 많이 좁아졌죠. 그러면 정치적 경험이 많은 손학규 대표가 당을 이끌어야 한다는 주장이 많이 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손학규가 강진톡을 해서 한마디로 전라도에서 전남 강진에서 2년 동안 가까이 생활하면서 호남 지역 민심으로부터 그다지 나쁘지도 않고 그래서 정동영도 전북 출신이긴 하지만 전북 출신이다 보니까 전남의 호남권의 어떤 인지도 면에서는 오히려 손학규에게 딸린다는 여러분들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손학규가 이번에 굉장히 지금 전당대회에 나가겠다고 얘기한 사람이 정동영, 천정배, 뭐 김한길 그 다음에 뭐 이 정도였는데 손학규가 이번에 굉장히 마지막으로 자기가 정치 인생이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 손학규가 이번 어떤 그 문준영 씨 제보 조작 파문에 있어서 그 박지원과 뭐 호남 어떤 의원들도 좀 지금 개입되어갖고 검찰에 소환 조사가 이용주는 조만간 소환이 돼요. 이용주가 소환되고 박지원이도 서면 조사를 한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19 나오시면 돼요. 19 좀 기다렸다가 49 할 때 50 쏘면 되는데 조금 우리 어르신들 조금 이 찬물을 확 끼얹지 마시고 17, 18, 50 이게 아니라 17, 18, 19 나오시면 돼요. 다 보고 있어요. 그래도 그래서 결국 이 문준용 씨 제보 조작 사건의 파문에서 사실 손학규는 자유롭죠. 손학규는 문준용 씨 제보 조작 사건의 김한길처럼 좀 자유로운 편이고 호남과 수도권에서 지지 세력이 있는 손학규. 사실 김한길은 호남에서 지지 세력은 없죠. 근데 호남과 경기도지사를 하면서 수도권에서도 지지 세력이 있는 손학규가
당대표를 해야 된다는 국민의당 안에서의 목소리가 굉장히 많고, 첫째, 개헌 이슈와 지방선거, 그리고 개헌을 중심으로 손학규가 호남의 지지세력을 결집하고 어떤 수도권에서도 경기도지사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해서 그래서 손학규 입장에서도 이번이 자기 정치 인생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번에 손학규가 국민의당 전당대회에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다. 국민의당 안에서도 손학규 등판론을 힘을 실어주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해주고 싶고, 조만간 여러분들 이용주가 여러분들 이제 검찰에서 소환이 시작되면서 문준용 씨 제보 조작 사건의 2라운드가 시작된다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1라운드는 이유미, 이준서 구속, 그리고 다른 사람들 이렇게 어떤 소환이 있었다 그러면 이용주의 어떤 검찰의 소환이라는 것은 이제 문준용 씨 취업 특혜 사건 2라운드에 접어들었고, 박지원을 서면 조사를 할 것인가 대면 조사를 할 것인가, 앞으로 검찰의 수사가 어떤 식으로 진행될까지. 이용주는 여러분들 26일 날 오늘 이용주 검찰 지금 오늘 출석해요. 오늘 이용주 검찰 출석해요.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이용주 오늘 검찰 출석한다는 것은 문준용 씨 증거 취업 특혜 증거 조작 사건의 2라운드가 여러분들 시작됐다라고 여러분들이 알면 될 것 같고, 결국 이용주가 공명선거 추진위원장 단장이었기 때문에 검찰 조사에서 이용주가 어떤 식으로 수사를 받고 검찰이 어떤 증거를 확보했냐에 따라서 검찰이 현직 국회의원을 소환한다는 것은 증거가 확실히 드러났다는 의미로 여러분들이 봐야 되겠죠. 그러면 안철수가 이용주 현직 국회의원이 소환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모르쇠로 일관하기는 굉장히 난처하겠죠. 그래서 안철수가 조만간 제가 들리는 소리는 잠정적으로 정계 은퇴 카드를 들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들고 있어요. 예, 여기저기서 첫 번째 기자회견이 국민들에게 굉장히 여론의 반응이 안 좋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내놓지 않으면서 책임진다 그랬던 안철수의 여론에 굉장히 역풍을 맞았던 면이 있어갖고, 안철수가 당분간 어차피 대선을 목표로 하고 있는 안철수이기 때문에 다음 총선도 멀었고 대선도 멀었기 때문에 잠정적 정계 은퇴를 발표할 거라는 얘기가 있고요.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휴가도 가지 않고 전당대회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여기저기서 새로운 손학규도 나오라고 하고 있고, 여러 김한길 손학규, 한마디로 전당대회를 통해서 컨벤션 효과를 일으키고 결국은 손학규 당내에서는 손학규 등판론에 힘을 실어주고 개헌을 필두로 전국에 물꼬를 트겠다는 국민의당의 지금 생각이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20일 고맙습니다. 예, 22 나오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제가 준비한 것은요, 참 우리 국민들이 최순실 국정농단 그리고 박근혜 국정농단의 어떤 헌법 파괴라고 하는 게 맞죠. 헌정질서 유린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 보이지 않게 엄청난 방해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이 JTBC에서 터지기 시작한 다음에 그들은 순수히 정권을 내주기 위해서 탄핵까지 가는 과정이 있었을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엄청난 저들의 저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저항이 먹히지가 않아갖고 결국은 조중동까지 나중에 합세해갖고 박근혜 탄핵을 완성시켰었어요. 22 쪽났어요. 예. 결국 여러분들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이 터졌을 때 얘네가 가장 하고 싶었던 게 뭐냐? 박근혜 국정농단의 프레임을 덮고, 그때 여러분들 잘 생각해봐. 이제 우리가 시간이 지났으니까 한번 잘 생각해보자고. 그때 뜬금없이 여러분들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을 덮기 위해서 얘네가 했던 게 뭐냐면 바로 새누리당에서 무슨 짓거리를 하냐? 이정현이가 단식을 해요. 그치? 이정현이가 단식을 했다. 이런 것도 여러분들 프레임 전환을 위해서 다 했던 거. 이정현이가 단식을 하고 그 다음에 벌어졌던 게 뭐죠? 김제동을 죽이려고 느닷없이 기억나죠? 김제동을 죽이려고 느닷없이 막 김제동을 공격하고, 그 다음에 송민순 회고록을 까갖고
최순실 국정농단을 도피려고 했었고, 그 다음에 또 뭐죠? 박근혜가 국회를 찾아가갖고 개헌을 얘기를 하고, 개헌을 금기시했던 박근혜가 느닷없이 자기의 최순실 박근혜 국정농단을 덮기 위해서 스스로가 개헌까지 꺼내면서 엄청난, 여러분들, 이게, 우리가 이게 정말 촛불 국민들이 정말 위대한 게, 그들이 어떤 프레임을 그 뒤집어 씌워갖고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을 반전을 시켜보려고 그랬는데, 그 어떤 것 하나 통한 게 없었어요. 그쵸? 생각해보면. 그 다음에, 정부 여당과 극우단체들이 손석희 죽이기에 나섰던 거 기억나요? 태블릿 PC가 가짜다. 최순실 게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JTBC를 공격하고 손석희를 공격하고 최순실 박근혜 국정농단에 그것도 조작됐다라고 하면서 엄청, 우리가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가 그때, 야, 혀를 찼어. 그때 그 누구도 동요하지 않고, 야, 최순실 태블릿 PC가 몰랐다? 지랄하지 마라고 하면서 그들이 쳐놓은 프레임을 단 한 번도 우리가 걸려든 적이 없이 다 이겨놨어요. 그 다음에 뭐죠? 그들이 형사고발을 하고, JTBC를 형사고발을 하고, 인신공격을 하고, 갑자기 탄기국이라는 어떤 극우단체들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뭐죠? 가짜뉴스들이 엄청나게 쏟아졌지. 여러분들 기억나요? 가짜뉴스들이 마구마구 쏟아지는데, 그 누구도 속지 않고, 가짜뉴스 오히려 경계령을 하면서 우리가 이겨놨고, 국정농단 세력들이 최후의 프레임이 뭐야? 결국 여러분들, 조선일보를 비롯해서 전 언론사가, 이번에는 박근혜를 죽이기 막판에 바꿀 수밖에 없었던 게, 박근혜가 계속 저 자리를 유지하면, 오히려 보수가 괴멸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중에 조중동도 합세를 해갖고 박근혜를 죽이는데 합세를 했었고, 저는 정말, 어떤 지금 생각하면 저들이 수많은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을 막기 위해서 프레임을 던졌지만 정말 그 어떤 조중동이 던진 프레임에 걸려든 것도 없고 정말 국민들이 정말 이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에 얼마나 분노를 했는지 정말 어떤 진짜 박근혜와 최순실이 설계 그때까지만 해도 박근혜가 대통령에서 설계 얼마나 했을 거야 국정원 동원하고 청와대 비서실 동원해갖고 어떤 프레임 던지자 아무것도 먹히지 않았다는 것을 예. 그래서 저는 지금도 자신하는 게 그 어떤 프레임도 먹히지 않아갖고 지금 우리가 지켜보면 조중동이 어떤 짓거리라도 지금 그 저런 짓거리 하죠 뭐 최저임금 갖고 싸우려 그래도 오히려 최저임금 찬성이 많고 문재인 정부를 아무리 깔라 그래도 많은 국민들이 문재인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조중동을 공격하고 자, 지난 세월이었지만 우리 국민들이 과거에 조중동에 휘말리는 국민들이 아니었고 어떻게 보면 이명박근혜 9년 동안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정말 똑똑해졌고 조중동이 대한민국의 언론을 주도하는 세력들이 아니라 정말 이 SNS와 깨어있는 시민들이 오히려 조중동을 이기는 이런 정말 위대한 국민들이 아니었나 생각하면서 오늘 방송을 마칠까 합니다.